반갑습니다. 일단 나갈게요. 방금은 죽는다고? 어이가 없네, 씨. 아니 뭐 언제는 뭐돈 벌려고 광고하라 할 때는 언제 광고한다 그러면 죽인다 그러냐? 어? 아니 니네는 앞뒤가 너무 달라. 광고 아닌데. 뭐 이거 진짜 니네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어. 진짜. 야, 자. 드립이야? 아 그래? 와 무적방패 맞아 여기서 내가 예민하면 나만 또라이 되는 거지 드립인 거 알고 있었어 너네 항상 다 드립이잖아 맞지 맞지 커피 안 가져오셨다고? 아 그러네 내가 너한테 할 소리 아닌가? 안 가져오셨네?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뭐야 데이트하러 간다 간만에 내복 프레임 씌우지 마. 안 그래도 이제 운동하려고 그 위에다가 설치해놓으라 했어. 야너 설치해놨지? 설치할 거지 이제 완벽하게 어? 어깨 어디 갔냐고 놀리잖아 아, 어깨. 내가 이게 자세가 그래서 그래 내가 자기도 이렇게 딱 하면 어깨 넓은데 그지? 내가 이게 태어난 게를 그렇게 하면 다 넓으니까 좀 하긴 해야죠. 파이팅! 너 운전하다가 옆에서 광대 쳐 맞잖아 너 바로 기절이야 어?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떡하냐? 또 금방 올라오죠, 또. 머리 아파. 날씨 더럽게 좋네? 조금 살짝 추운데. 살짝 춥고, 딱 더운 거 같다 치고, 딱 이렇게 보면은 딱 살짝 으슬으슬해. 날씨 좋은데 여러분들, 뭐, 어디 안 나가십니까? 빛이 내 얼굴을, 어떻게 안 되네. 이시 나를 내 얼굴을 점령한다. 아니 씨발 이거 뭐 어떻게 뭐 가리개 없나 이거? 아니 내 이거. 아우 너무 무서워. 빛도 날 어떻게 할수 없구만. 와. 맞아 샤코타임 이기고 오늘 또뭐 경기 있나? 오늘 경기는 없을 텐데. 4시부터 아, 우잉이 하고 우잉이 맞아. 있어요. 우잉이 하나 있더라. 우잉이 거는 아직 안 봐도 되잖아. 결승 아니잖아. 그쵸? 예선이죠, 예선. 내가 들어와가지고. 야, 우잉아. 너무 찐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얘기했으면 좋될 뻔. 경기 있는데. 요새 다 너무 잘, 어제 덕선님도 또 조1위로 또 올라갔더라고요. 꼬북소이도 한다고? 뭐가? 누가 꼬북소이? 뭐가 해? 꼬북소이가 몰라가. 컴퓨터랑 뜨고 있어? 와, 이거 언제 붙지? 이거 고쳤다. 아니, 씨발로나 이게 떨어지면은 이게 고치는 거 업소에다가 뭐라고 해야 된다니까? 여기 매달리셨죠? 이러는데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랄하네, 이게, 야. 와, 내가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다고, 이거, 이게 또 부러져. 그 사람 잘못이지. 그래, 난 합당한 게 뭔지 알아? 어? 올라갔어요. 합당한 게 뭔지 알아? 어? 뭐야. 내가 너 보러 고치라 했어? 그럼 그런 니돈건 아니죠? 들여서? 그런 그럼 건잘 아니죠. 고쳐와야 될거 아니야. 이게 억까야? 몇번 말해? 제가 분명히 한 두세 번을 고쳤어요, 여러분들. 아니, 이렇게 일어나시거든요. 아니, 씨발! 이렇게. 그럼 이게 나사를 한 10개 박지 않는 근데 왜 10개가 다른 데는 안 부러지냐? 여기는 왜안 부러질까?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해요. 아니, 씨발, 진짜 장난하나. 돈 주고 고쳤는데 또 부러지면 거기 잘못이지. 아예 이걸 갈아야지. 핑계랑 오지게 되네, 씨. 제가
지하에 한번. 너무 새끼들 이거. 돈 받았지? 고쳐주고. 네? 돈 받았지? 아, 돈은 당연히 받죠. 그러면 A, 아, 이거는 돈 또 줘서라도 또 고쳐. 이거는 알겠습니다. 걔네 잘못이야. 각자 맡은 업무들이 있는 건데. 이게 왜 나를 엇가, 진짜. 와. 매니저의 삶, 매니저의 삶 이러는데, 제가 말하는 걸 얘는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상. 그렇지. 내가 24시간 깨어있을 수가 없으니까. 예보로 고치라고 하면 내가 이게 그게 진짜 매니저의 삶이지. 족같은, 그지? 족같은. 어. 아, 이 좋은 날에 여자친구 안 만드니? 너는? 형도 시간 없으시잖아. 형이나 좀 잘해야 이제. 이게 원래 다 이게 사장 닮아가고 다 이러는 건데 천장만 보고 있는데 보고 배운다고. 근데 내가 왜 언제부턴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개새끼가 뭐 말만 하면 너는 이네 생각해보니까. 안 통한다. 야, 일단은 내가 안 나가는 시점을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왜 안 나가나? 아, 이거 빚 어떻게 안 되나? 이렇게 할게. 아이고 씨발, 돈 벌어서 뭐하냐. 그 안 나가는 시점을 생각해봤는데 내가 잘못들을 많이 하고 나서부터 안 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 그게 진정한 억가가 아닌가?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 아닌가? 너는 뭐 낯술 처먹었니? 어? 어? 아이, 그거는 어. 과거는 과거일 뿐. 언제 이렇게 NSU가 이렇게 잘 나갈 줄 알았습니까, 형님? 근데 이거는 뭔지 알아? 솔직히 남들은 다 핑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근데 일리는 내가 안 돼보고서야 이 마음 어떻게 이해해. 그쵸, 원래 본인이 아니고서야. 훈수는 나도 이제도 게임 보고 훈수가 마려워 진짜. 본인만 알지. 그래서 여자친구 언제 사귈 겁니까? 응? 연애는 언제 하실 거예요? 아니 네 주위에 여자 없어? 형님 제가 여자가 어딨습니까? 집에 가면 자기 바쁜데. 아, 그지? 형님도 자기 바쁜데. 아, 맞네, 맞네. 그것도 맞지. 그리스를 가서, 같이. 거기서, 제가. 아니, 이 최군이 개새끼. 내가 또 해외 나가지 말라니 가가지고 그 또 그 고생을 하고 있네. 아니, 지가 뭐 박진우 될 거야, 뭐야. 힘들어 보이는데. 어, 지금도 많이 보네. 나도 빨리 나가야 돼. 한번 나가긴 해야 돼. 경험을 해봐야 알지. 근데 영어를 잘해 또 최군 형은 은근히. 오, 이게 실생활 영어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그거라도 잘하는 거야. 그렇죠. 형 예를 들어 화장실 가고 싶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토일렛 플레이스. 어, 그럼 다 알아들어요. 이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단 그거는 생활 그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남녀 관계에서 내가 이제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데 씨발 토일렛만 얘기할 거 있을 거냐고 내가. 여자랑 꼬시는 용어가 필요하다. 아니 뭐 아니 일상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 이거 햇빛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이거? 신경 쓰지 말까? 샤크 영어 2등급이라고? 어 진짜? 그 새끼 말은 못 믿겠어. 여러분 성적이랑 스피킹이랑은 많이 다르다. 마이민도 있고 이제 동석이도 영어 잘하는데. 와, 여자친구랑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귀엽다. 귀여워. 그리스 여자분이랑 이제 우결 이런 거 먹히잖아요 좀. 먹히는데 유튜브에서 먹혀야지. 네? 유튜브에서 먹혀야지. 잘 찾아야지. 아 근데 요즘 국제 커플 그런 것도 유행이긴 해. 어, 그거 장난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 뭐야 이적까지 시켜야 되겠어 나라를? 아니죠. 거기서 이렇게 만나서 그러니까 데리고 내가 데리고 그러니까 이적이잖아. 그렇죠. 데리고 온 내가 나라 이적시키는 거잖아.
그것도 괜찮다. 그것도 할 만한, 그것도 해야 돼, 빨리. 내 수명이 한 2년 남은 것 같아. 아무리 왁구 관리가 잘 돼도, 이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근데 진짜 이미지가 더 바뀌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맞지? 봐봐, 이러니까 이제 여자 팬들 없어지고, 어? 있던 여자 팬들도 없어지고, 남자 꼬추들만 득실득실 하잖아. 이 새끼들 맨날 하는 얘기 봐봐. 좀 관리해라, 뭐해라. 훈수만 좋네도. 아, 여기서 타? 네네네. 연락했거든요. 어. 얘들아,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해줘. 근데 내 성격이 진짜 별로긴 해. 난 인정해. 근데 내가 이거를 한번 또 깨닫는 계기가 필요해. 주변에서 항상 얘기를 하면 이제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나, 이제. 내가 너 이거 100번 얘기했는데 싸우자는 거냐? 근데 주변에서 얘기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내가 뭔가 심오하게 한번 고민을 하고 내가 직접 느껴야 돼. 아, 내가 왜 그러면 안 될까? 아직 그런 계기가 없었다. 그리고 내가 연애도 내가 못했던 게 이게 내가 이 나만의 그 문제점 못 찾고 연애 방식이나 이런 거 못 찾고 내 식대로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점을 발견을 못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여자 만나는 여자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내가 느끼겠냐? 어? 그렇죠. 그지? 다 이해해주기만 바라니까 이제 좀 그런 거 아닌가. 아, 어. 그지, 맞아. 그것도 맞지. 아, 손잡고 저 길거리 다녀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네. 가끔 드라마 보잖아? 와, 내가. 난 언제 저런 너무 추억이 없어. 진짜. 요즘에 내가 사내 맞선 얘들아 보고 있거든. 그래 또 그러니까 김비서가 왜 그랬을까 약간 그 좀 그거랑 비슷하면서도 오묘하게 그 작가가 그 중간중간 내용을 잘 넣었더라고. 그래서 볼만해. 너무 오그라들긴 해. 요즘에는 그 여자 배우는 그 딱 연기 잘하고 딱 그 매력이 있으면 돼. 근데 남자 배우는 특징이 일단 잘생기고 키 크고 훈남이어야 돼. 이 조건은 갖춰야 돼. 무조건. 진짜. 만약에 내가 그렇게 금수저로 태어났다? 아, 또 그거만의 재미는 존나 없었을 것 같아. 이게 약간 어느 정도 이게 중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극이고 너무 금 상류층이면은 또 그거만의 또 시들시들할 것 같아. 나도 한번 경험은 해보고 싶긴 해요. 어, 그건 맞아. 그 사람들 삶이 어떤가. 그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두 가지 삶이 있어. 김비서가 왜 그랬어? 박서준처럼. 네, 네. 그 삶이야. 네. 그리고 뭐 베테랑의 유아인급이야. 유아인 삶이야. 두 가지 택해야 돼. 얼굴은 똑같은 거예요? 얼굴은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 어차피 상류층이잖아. 막나니 삶이냐 존나 그 그냥 딱 경영 그 뭐야 FM이냐. 한번 유아인처럼 한번 좀 이렇게 질풍노도의 그걸 한번 느껴보고 싶긴 해요. 저는 이 새끼 돈 많이 벌면 안 되겠다. 사이즈가 나왔다 이 개새끼. 돈 많이 벌면 딱 그 딱 더러운 짓거리 하고 다니세요.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은 이제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지니까 그걸 한번 비현실적인 걸 한번 느껴보고 싶긴 해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데 현실과는 다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모티브거든. 다. 아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듣고 네. 어느 정도 과학에 좀
취한다거나 약간 네. 근데 모티브인데 네, 오셨네. 어. 어 왔어? 어. 어. 어 너무 추워. 어 그래. 왜 이렇게 어색해? 어? 뭘 어색해? 어. 일단 타고. 네. 너무 추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바비 축하한다. 고마워. 어 바비 축하하고 일단. 밥 일단 데이트 나러 가자. 그래. 열혈과 식사 데이트 써 그럼. 아 그러니까 내열혈이지? 어 아니 내열혈. 내열을 하래 내열을. 이제 인형이 돈 좀 벌었다고. 야. 아 그 얘기 좀 그만해. 오늘도 오빠 지각했어 15분. 지금 오빠가 지금 나한테 놀릴 때야. 아 지가 갑자기 전화 적반하장 간다니까요. 갑자기 전화해서 야 어디야 오빠 아직도 출발 안 했어? 갑자기 시발 이래. 오빠 미쳤어? 아니 본인이 지각해놓고 본인이 나한테 욕한다고? 아 네 드립이지. 드립을 방송을 안 켜고 드립하는 사람 어딨어 오빠. 그럼 나도 오빠 자기 전에 갑자기 전화 걸어서 이 씨발놈아 이런 다음에 다음날 아 주사네 어제 남순이한테 전화로 드립했어요 이러면 허용되는 거야? 너는 일단 내가 좀 살짝 늦은 거? 어. 너는 일부러 꼴받게 해야 돼. 일부러 꼴받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텐션이 사는 애. 아 진짜 어이없네. 아니 아, 진짜 야 평소 두세 시간에서 15분 많이 단축됐다. 인간 됐다 인정? 근데 다음 주에 또 다시 두 시간 지각할 거잖아. 아 사람은 안 변한다고. 사람은 진짜 안 변해요. 근데 노력할 거야. 뭔 노력이야. 걱정하지 마. 노력 안 하잖아 오빠. 포기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질풍노도 시기에 애들이 삐뚤어지는 거야. 너같이 그런 족같은 말을 포기하는 듯이 해가지고. 어? 뭔 소리야. 사람이 자, 어, 너는 할 수 있을까? 아니 어제도 갑자기 카톡 와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나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 갑자기 카톡으로 가을아 집들이 하자 그래서 아 오빠 집들이 말고 오빠 선물 사주러 가자 내일 이랬어 그러니까 응 이래. 그러다 갑자기 내가 뭐지? 야 네가 편집자한테 전화해서 예약 좀 해라. 근데 미안한데 오빠 방송인데 오빠가 좀 해주면 안 돼? 그러니까 뻑큐를 하는 거야 갑자기 나한테. 오빠 지금 미친 거야? 아 지금 미친 거 같아 그러니까 아 그럼 다음에 하자 그러니까 응? 한 글자 왔어. 지 혼자 생이 터져가지고. 아니지 아니지 난 별 그게 딱히 안 해도 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 아니 딱히 안 해도 되는데 그 약간 흐름이 대화의 흐름이 편집샵을 내가 예약한 게 맞냐고. 네가 사줘야 되니까 네가 예약해야지. 네가 아니까 그러니까, 어, 내가 예약해서 갤러리아 갔으면 어쩔 뻔했어. 너 뒤졌어 너. 오빠 미안해. 갤러리아 지금 한 번도 가본 적 없잖아. 갤러리아? 갤러리아 예약 제도가 아니야. 알아. 모르잖아. 아니 그냥 그 고프로 들고 가면 되지 녹화로. 아 무슨 고프로 들고 가. 아니 알았어. 아니 그래놓고 내가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아니 또 약간 좀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삐졌어. 그래서 전화를 응? 걸어서 오빠 있잖아 내일 그냥 그 샵 가자 내가 사줄게 우리 신발 사러 가자 이러니까 오빠 왜 이렇게 좀 미친 사람처럼 왜 그래 도라이야 이러니까 나? 아 좀 예민해. 나 예민해 요새. 내가 어제 전화했어? 그래서? 아 둘이 통화했잖아. 이거 합병 일정 잡는다. 그래? 나 예민해. 그랬나? 몰라 어제 일은 몰라 나도. 나 예민하다. 어 알겠어 내일 보자 할까. 어 무슨 너 그 대화 수준이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돼요 여러분. 역해 해마다가 지겨우면 그 어몽어스나 했어도 그런 거나 해라 추리. 어? 아주 자작극 존나 잘하네. 그 오빠가 제일 잘하잖아. 난 안 해. 자작극 혼자 망상병 빠져가지고 어? 얘가 이딴 식으로 행동해? 대가리 컸어? 어? 손절? 아이 뭐 대가리가 컸다 그러냐 그거 뭐 그게 아니지. 손절만 50명 했잖아 오빠. 어? 손절만 50명 했잖아. 맞아. 맨날 방송에서 말로는 진짜 청소년수야. 아 내가 얘한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 진짜 이 사람 잘할 거예요 이러고 뒤에서는 그냥 어? 응? 마리아도, 안 해도 괜찮아. 마리아도 이쁘게 하려고. 그래? 어 마리아도 이제 이쁘게 오빠 좀 근데 방송에선 사실 근데 오빠대로 하는 게 맞긴 해. 오빠가 방송에서 말 예쁘게 하면 좀 노잼이야. 가뜩이나 노잼인데 말까지 예쁘게 하면 더 노잼이지. 아 미안해 예민한데 건드려서 미안해. 밥 식당 언제 도착해요? 배가 너무 시벌년이 아니야 아니야 배가 너무 내려. 배가 야 신발 안 받아도 돼. 야 세워. 오늘 밥 먹고 오빠 어. 커피 먹고 저 집에 좀 데려다 주세요 오빠. 알겠지? 아 예 그럼요 오케이. 막 사석으로 잘해야 돼 방송에서는. 아 근데 어 너무 개이득이다. 어 밥 먹자. 응. 밥. 잠깐만. 네가 어떻게 할 거야? 뭐 김밥 천국 아니야?
아 진짜 김밥천국 있어 근데. 진짜 있어 김밥천국 있어 여기. 이 새끼 김밥천국에 저번에 못 먹, 옛날에 못 먹어가지고 한이 됐냐? 김밥천국으로 오네? 아... 이거 필요 없겠다 이거. 너무 거추장스러운데? 어. 근데 오빠는, 오빠 맞죠? 몇 살이에요? 저 90년생이에요. 아 오빠 맞다. 네. 오빠 어떻게 일을 오래 해요? 월급 많이 받아요? 아. 남편 옆에서 오래 일하기 힘든데. 내려주세요. 2층입니다. 네. 그래도 난 너처럼 열혈 막 물갈이는 안 해. 물갈이 될 열혈이 없는 건 아니고? 아, 너 씨. 그럼 내 이름으로 해. 동석으로 해. 뭐? 동석으로 해. 어, 추워. 야, 이 들어봐. 어. 야, 커피 타냐, 거기? 커피? 커피 나와서 먹자. 아, 저 여러분은 띠뚜루 입었어, 띠뚜루. 우리 남순이 시청자 올려주기 위해서 좀 섹시하게 입고 나왔어요. 야, 너는 속옷 몇 입냐? 나 속옷? 나 어. 근데 이게 좀 뭔가 매장 가서 그냥 직접 입은 보고 사는 경우가 더 많아. 나 몇 입냐고? CST? CD? 어, 어. 걸어가자. 터지겠다. 몇, 뭐지? 몇 층인데? 어, 나 올라와서 오빠 전신샷 좀 찍어줘. 알지? 약간 더. 전신샷을 찍어달라고? 올라가서? 아 내려가면 다시 찍어줘. 아 야, 내려가봐. 아 저 빨리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자. 방송이니까 이해해야죠. 기다려봐. 마이크를 꺼버렸어. 다시 내려가 내려가. 아. 못 찍었어 못 찍었어. 마이크를 꺼버렸어. 이러고 인스타 찍지. 응. 안 올라가 올라가는 척하면서. 맞지 맞지. 약간 이런 거 알지. 이러고 찍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번 예. 동석이요. 동석으로 예약했어요. 역광인데. 4번 방이 어디야? 여기다. 역광이. 이렇게 하면 역광이야. 그래? 그러면 어. 내가 물어볼게. 사장님! 사장님! 혹시 저희 창문 없는 방? 창문 없는 방 있어요? 예, 예. 역광이라서.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나 이 기계 앉을래. 선생님으로 부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야, 동서가 이거 잘못 샀다 쓸까 봐. 어, 나 줘 그럼. 아니 아니. 왜 잘못 샀는데 왜 나? 아니 이거 일일이 이렇게 푸는 거는 별로 안 좋아. 합의 감사합니다. 야 뭘로 줬대? 나? 어. 나 그건 안 물어봤어. 나 그냥 가서 합의 축하드려요 과일 했을 때 네 번 물어가지고 기억에 잘 안 나. 계속 운 기억밖에 안 나. 아니 뭘로 줬대? 그러니까 뭐 약간 있을 거 아니야. 어? 마가리? 아니 뭘로 줄때 명분이 있을까? 아니 근데 내가 좀 계속 팝이 되고 싶다고 어필을 많이 했고 그리고 좀 MC 쪽으로 가고 싶다. 아 이게 뭐가지 늘리는 게 있었네.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냐라고 했지. 근데 뭐 활동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한 1년 반 전부터? 계속 1년 전부터 1년 반 전부터 계속 열심히 했지. 아 사회도 봤어. 맞아. 맞아 줄만해. 진짜? 어? 아 나 근데 오빠가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웠어. 왜? 평생 못 받고 접는 사람도 많은데 받아서 멋있다 얘기해줬잖아. 기억도 안 나지? 본인 연말? 아니 기억나. 멋있어. 채팅창에서 그러는데? 읽어도 돼? 응. 팝이 쉽게 존나 쉽게 주네. 너가 한번 달아봐. 어? 그래 이 새끼야. 그 베비 달기도 힘든데. 진짜 어? 저
정말 나 힘들었거든? 일단 나는 고기를 먹고 오빠 우리 이것도 내가 사야겠지? 내가 살게. 아니 내가 살게. 아니 안 사. 밥은 내가 살게. 괜찮아 괜찮아 내가 살게. 그래 네가 사라. 내가 비싸냐? 어? 어? 살게 살게. 그래 네가 사는 거. 어 순이야. 먹고 싶은 거 골라. 자 안심 먹을래? 포도심 먹을래? 살치살 먹을래? 먹고 싶은 거 골라. 자 나무나 먹어. 나 소는 아니 이게 여기에 근데 그게 맛있어 오빠. 미역국. 그럼 나 공깃밥에 미역국. 나온 김에 소고기 좀 먹어 오빠. 나 소 어제도 먹었어. 난 그러면서 나 소 어제도 먹었어 진짜로. 나 어제 저녁 먹었대가 회식으로. 아 진짜 회식 때? 어 우리 이거여가지고 학교에가. 그러면은 미역국 하나에 난 소고기 먹고 싶거든. 소고기 먹어. 나 양념게장. 아 그럼 이걸 시킬래 오빠? 2인 기준 세트 하나에다가 그다음에 고기 추가할까? 아니 물어보자. 아니 그 간편하게 먹으면 안 돼? 김밥 천국 가자. 아 입장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나가서 저 김천 먹으러 갈 거야? 이게 맞아? 이게 방송인으로서 이게 태도야? 처음 하실래? 쪽팔려. 나 진짜 쪽팔려. 이게 네가 연애를 못한 이유야. 여자랑 같이 밥 먹으라는데 야 됐고 비싸니까 김밥천국까지 와. 아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빨리 부르라. 아, 나는 일단 나 가야지. 나 양념게장. 알았어 양념게장? 이거 벨 좀 넣어줘. 아 그럼 간편하게 먹지 뭐 대낮부터. 아 저희 혹시 이거가 이거 몇 그램부터 구워주시는 거예요? 아 2인분부터 아 2인분부터요? 네. 오늘 고기 뭐가 좋아요? 아, 안심도 괜찮고요. 네 꽃등심도 괜찮고. 어 저는 그럼 꽃등심 2인분 구워주시고. 네네. 그리고 뭐 미역국 하나랑 양념게장. 양념게장. 아, 양념게장. 네. 네. 미역국은 서비스 미역국 아, 나옵니다. 아 네네. 그러면 공깃밥 따로 추가해야 되나요? 네. 아, 공깃밥 두 개랑 양념게장 이렇게 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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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저 맛있는 거 뭐 있어? 뭐 간단하게. 아니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드릴까요? 네. 아무나 먹으면 되지. 근데 우리 나 이거 먹고 싶은데 곤드레밥. 너? 다시 물어볼 수 있어. 나 곤드레밥 공깃밥 말고 곤드레밥 먹을래 오빠. 뭔 밥이냐고? 아 된장찌개 시켜 우리. 한 번에 좀 시켜 먹을까 알았으니까. 네가 사는 거 아니야? 조용히 좀 해. 내가 사는 거야. 오빠가 아니 또 나. 아 사장님 혹시 네. 그 찌개는 뭐 나온가요? 나 찌개 한 잔 안 나와. 미역국. 아 네, 혹시 그 공깃밥 하나는 곤드레스밥으로 바꿔주실 수 있나요? 아 바꿔드릴까요? 아 그리고 저희 콜라 두 개 주세요. 콜라. 전 사이다. 아, 콜라 사이다. 네네. 네. 아, 곤드레밥이 근데 뭐예요? 곤드레 네. 돌솥밥 위에 이제 곤드레 올라갈 때 있는. 아 곤드레 먹을래? 아니 공깃밥 먹게. 좋아. 아니 다크서클에 좋아. 아니 근데 곤드레 아니 공깃밥 먹게. 네 공깃밥 하나. 공깃밥 하나 곤드레 하나? 아니 곤드레를 처음 들어봤어. 곤드레? 원래 근데 곤드레 성격이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제가 맞춰주는 거죠. 내가 맞추는 거지. 오빠가 맞춘다고? 오빠가 어딜 맞춰? 여기 입장한 것부터 내가 맞춘 거지. 아 곤드레. 곤드레라는 나무도 있네. 여기 입장한 거 오빠가 맞춘 거라고? 어. 아 곤드레 오늘 맛있게. 아, 곤드레? 이런 개소리가 다 있어. 우거지처럼 생겼네. 우거지? 우거지 밥 맛있겠다. 이런 개소리가 있어? 어? 우거지 밥 맛있겠다. 우거지? 아 이거 밥맛이 나눠 먹자 그런 거 어때? 아니야 아니다. 공깃밥 먹지. 원래 오빠는 잔잔 말만 계속해요. 오빠는 그냥 이제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야 돼. 아 이게 근데 초점이 이게 우측으로 하면은 얘들아 그거 한 번씩 잡히지 않냐? 초점이 계속? 원래 대화가 안 돼요 오빠랑. 저절로? 그거 불편한 건 없죠? 자동 초점 그거 푸는 거 있나? 뭐 초점이 있다고? 수평이 안 맞는다는 거? 자동 초점 뭐 푸는 거 있나? 설정에? 카메라 설정. 아니 이딴 이게 나 불편하더라니까 어제 보는데.
얘가 아프리카에는 없겠지? 나 지저절로 좀 찾던데? 그 다시 보기, 워크 다시 보기 보니까? 진짜로? 어. 그랬구나. 오빠는 청담동 나오면 어디 가? 안 나오지, 아예. 응. 집에서 계속 사는 거야? 응. 오랜만에 나왔잖아. 청담동 나왔을 때 어디 가봤어? 스케줄 이런 데 가봤어? 아, 우리 그때 작년 스케줄 갔었잖아. 또 갔어, 나 그거. 거기. 어, 진짜? 누구랑? 어. 다른 역캠이랑. 그래서 말하면 안 되잖아. 왜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좀 그렇지. 왜냐면 너가 역캠 앞에 두고 역캠 얘기하는 거 아니지. 기본 이제 에티켓. 나 상관없는데? 응? 괜찮아. 에티켓. 자주 와? 와? 여기? 아니 나 여기 방송할 때 와봤어. 이노 오빠랑 그때 가림 언니랑 셋이 오고. 아. 이노 뭐 하냐? 자기 집 전화해봐. 갑자기? 나오라고? 어. 그럼 이노버 것도 사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나오겠냐? 나올걸? 뭐 뭐해? 나올걸? 전화해봐. 난 안 치네. 정치 진짜 모지네요. 아, 아저씨. 아니 전화해봐. 그새 내가 전화하면 옛날에 남수야 나 옛날 이노 아니야 이래 전화로. 오빠도 옛날 남순이 아니잖아. 어? 거절한다. 방송 보고 있나? 됐다 그래. 아, 이 오빠한테 왜 그랬어? 어? 나는 어떻게 한 게 없어, 이노한테. 그랬구나. 어, 이노가, 난 이노한테 못한 게 없어. 그죠? 간만에 여자랑 1대1 데이트. 생각나는 게 없었어. 열흘 식사 데이트 해줘 빨리. 내가 큰손 할게. 내가 오빠 큰손 누구 있어 지금 큰손? 응. 벌 어 지금 근데 또 거기 영창 가셔가지고 감옥 가셔서. 아 키가리님 감사합니다. 감옥을 가셨다고? 응. 감사합니다. 더일님 감사합니다. 아 더일님이 아니라 키갈 키스를 갈렸다고? 아, 어떻게든 그 개수가 꼬시려고 하죠. 아 타락 오빠 1432개 고마워요. 아 타락 형이 감사드립니다. 아 오빠 고마워요. 나한테 집중해. 물사다 고마워. 야 내가 왜 내 타락 오빠가 왔는데 왜 고마워해 주냐. 아니 신나. 타락 할아버지 타락 할아버지 1432개 감사합니다. 타락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오빠한테 집중할게요. 왜 오빠? 오빠 나 보고 있어. 너 뭐 개인 방송 틀어줘? 아니, 어, 틀어줘. 아니, 장난치. 남자서. 아, 왜 요새 점점 초딩처럼 바뀌어가? 옛날에. 야, 나 원래 초딩이었어. 거의 더 심해졌어. 옛날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면 이제 2학년으로 떨어졌어, 오빠. 왜 그러는 거야? 누가 오빠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를 해봐. 내가 치료해줄게. 나 너의 의사가 되어줄게. 아, 야, 박가리야 불러. 아니 권윤님 알았어. 아니 농담이 아니야. 누굴 불러 지금. 나 때문에 지금 아파진 거야? 응? 아니 안 아파. 아니 왜냐면 남순 오빠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뭔가 이렇게 말이 안 통하게 하지 않았어. 원래 말이 안 통하긴 했는데 여기서 좀 많이 예민해요. 난 똑같은데 네가 변했어. 얼굴이 변했겠지. 아니 얼굴이 변한 건 아니라 너 몰라 나는 그대로야. 얼굴이 오히려 착해졌으면 내가 더 착해졌지 지금. 아, 내가 더 착해졌지. 솔직히 오빠가 나 다섯 번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오빠 선물 사줄게 하는 역행 어딨어? 없지. 그치? 그렇게 따지면 없는데. 와 이거 몇 년은 울고 먹을 것 같은데 안 받으면 안 되나. 근데 오빠는 좋더라. 오빠도 선물 사주고 기억을 못하니까 좋더라. 어, 난 기억 못해, 나. 근데 진짜, 아니, 기억. 아니, 나는 솔직히 생색낼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진짜로. 아, 야, 너 이거 사줬는데 왜 하느냐,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너 안 씻고 다니더라. 너 당근마켓에서 팔았지?
아니야, 여름 거지. 나 그 여름 건지 기억 못하지. 알아, 그 슬리퍼 같은 거. 잘 먹겠습니다. 와, 어제 오늘 저 고기 타, 고기 파티네, 고기 파티. 그냥 먹어, 양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었네요, 언니다. 근데 얘는 밖에 야영 많이 했는데, 그치? 아, 나 많이 했지.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응. 옛날에 나 불러놓고 탕치기도 많이 했는데. 너 가. 나 계속 듣고 있으니까 너 가. 아니, 그 섭섭한 거 하나 둘 꺼내지 말라고. 나도 급했어. 방금 잘한다 생각했어, 진짜로. 아, 나 뒤늦게 돌아보면 진짜 섭섭한 거 터천지야, BJ들. 아, 진짜. 근데 오빠 뭐, 이렇게 좀. 뭐. 집밖에 모르긴 하자. 맞아, 진짜 나 체할 것 같아. 나 지금 미리 체할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먹어. 아이고, 이거 내가 산다. 응. 아니야, 내가 살게. 많이 먹어. 아, 선물도 내가 산다. 내가 오늘 오빠의 의사야. 아, 선물도 내 돈으로 살게. 아니야, 나 오늘 오빠의 아니야, 아니야. 의사야. 아, 씨발, 체할 것 같아. 잘못 먹으면 이게 잘못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계속 만나는 거 보면 가을이 되나. 아, 너 씨, 너 지금 지랑 아니. 너 이런 거 너 나중에. 죄송해요, 제 남자친구분이 좀 약간 틱이 있어요. 욕틱이 있어가지고 이해 좀 해주세요. 아니 너 이래놓고 나 신발 매긴 다음에 뭐 선물 매긴 다음에 너 공방에 섭외할 거지. 오빠 나 공방 들어왔는데 오빠 MC로 나 한 번 해줄 수 있잖아. 못 해준다고. 아 죄송해요, 이거 좀 틱이다. 죄송해요, 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받아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랬어. 맞아. 빨리 먹어. 근데 애들 그런다? 어, 뭐야? 미역국 진짜 맛있어. 애들 딱 그런다. 아, 저 새끼 의심병 많아가지고. 야, 네 인생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래? 주위 사람 잘 챙겨라. 근데 나중에 내 말이 다 맞아. 아, 뭔 소리야. 뭘 또 오빠 말 다 맞아. 오빠 말 뭐 다 맞아. 어, 존나 맛있다. 오빠 말 다 맞으면 뭐, 너도 장점도 없어. 너도 장점했다고. 뭔 소리야, 오빠 말 다 안 맞아. 거돈 그렇게 걸치고 먹는 게 그 컨셉, 그 유행이야? 어? 어? 얼마짜린데? 이거? 이거 어. 3만원? 3만원? 응, 나 쇼핑몰에 샀어. 개 비싸 보인다. 진짜? 이게 좀 겉, 아, 존나 불편해. 나 이제 알아서 먹어라. 튀든가 말든가. 그래? 오빠 실수로 입으면 오빠가 밥 먹는 거 집중 못 할까 봐 그랬어. 병신 호라이 씨발놈 지랄하고 네가 내 앞에서 비키니를 쳐입고 밥 먹어도 난 그냥 먹어. 급발진 어? 급발진 진짜 심하네. 어, 어이가 없잖아. 나 곤드레밥 언제 나오냐? 먹고 싶은데. 곤드레밥? 응. 아니 먹어 그냥 대충. 오빠가 욕하는 거 안부 인사야. 밥 먹었냐? 잘 잤냐? 방송하냐? 근데 나 너 이름 뭐냐? 본명? 몰라. 응? 방송에서 공개한 적 없어. 왜? 이제 잘 설득하려고. 무슨 생각? 과거 청산하려고. 아니야, 나 말하는데 열흘은 다 알아. 근데 왜 나머지 몰라? 본명을 영어 붙이라고. 진짜 나 아 이름 영숙이야? 나 식대하시는 분 다 내 본명을 알아. 아, 아 근데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내가 이제 아 그럼 야 말고 가을아 이렇게 할게. 뭐 부를 때. 갑자기 왜 얘기 나온 거야? 어? 나는 이제 잘하기로 했어. 주위 사람한테 말 이쁘게 하기로. 근데 방송에서 내가 똑같이 하되 3초 전에 나도 병신이래. 왜? 아 병신 같은 짓을 하잖아.
아니 3초 전에 이 병신 씨발로 막 이러다가 갑자기 3초 뒤에 말 예쁘게 하기로 했다. 아니 근데 그거 말고 뭐 이제 사석에서 아, 내가 너한테 뭐 부탁할 게 있는데 야 이러면은 그 간만에 연락해서 좀 그럴 수 있잖아. 네 가을아 언제 맨날 그 가을아 해주는 게 좋지. 근데 오빠는 부탁을 하면서 화를 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부탁을 대화가 돼야지 화가 안 나지. 죄송해. 아 이거 공공장소잖아. 김밥천국처럼 쫓겨나고 싶어 진짜? 룸이잖아 룸. 김밥천국처럼 쫓겨나고 싶냐고. 룸이잖아 룸. 아 예의를 좀 아 진짜 아무도 안 방수 룸인데 아 음식이요? 아 네. 죄송해요 여러분 좀 약간 집구석에 있다 보니까 사회성 결여돼 있어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소리 질러야 되는지 그런 걸 잘 몰라요. 아 이거 바꿨네. 이거 이렇게 모가지 꺾이는 거 이 목도 안 꺾이게 해놨어. 목 뭐, 그러니까 보여드리려면 좀 세팅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내릴게요. 밥을요? 잠깐만 오빠 나 건드레밥 언제 나오는지 말해줄 수 있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다가 사장님이 급하게 나오다 손이라도 뒤면 어쩔 거야. 나 근데 아이씨 왜? 오빠 진짜 오빠 야 근데 내가 가만 보면 내가 진짜 내가 BJ 중에 근데 내가 비정상은 아니야. 제일 비정상인 것 같은데? 아니야. 제일 비정상이야? 아니야 나 그렇게 비정..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랑 밥 먹고 싶다고 있지. 그건 내가 오빠한테 고마운 게 하나라도 그러니까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지. 고마운 게 하나라도 없었으면 진짜 말도 안 섞었을 성격이야. 알겠어? 많이 먹어? 하나 더 시켜줄까? 아 됐어. 이 오빠는 정말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면 마음적으로 다가온다? 다 필요 없어. 뭘 사준다? 그런 고마워 하나도 몰라. 제일 고마운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자기 방송 나와서 텐션 높게 잘해준다? 제일 고마워. 네 맞지? 근데 나는 그렇지 않거든. 난 방송에 안 나와도 나한테 뭔가 약간 뭐 축하한다는 뭐 메시지 하나 뭐 그런 거? 그런 거에 감동 받고 고맙거든. 근데 니는 내 팝이 되고 야 그럼 니 스타일 내 스타일 니 거 내 거 난 알아서 해. 너는 팝이 되고 뭐 말을 꺼내지 말자. 니 거 내 거가 무슨 말. 니 취향 내 취향 나 팝이 되고 나 니 근데 전화해줘서 고마웠어. 뭐냐 오빠 나 전화해서 축하한다 했잖아. 방송에서 고맙더라. 고맙다 별게 다 보는 거지. 고마워. 야, 할 거 없어서 그냥 방송 보고 전화한 거야. 그럼 맞더라. 저희 혹시 곤드레밥 언제 나오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 구워드릴까요? 네? 고기를?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소금에만 지금 먹는 건가? 먹어 먹어봐. 아이씨, 내가 먹을게. 그 간장 없나? 간장 같은 거? 아니 그 있어, 영천용. 사장님. 아파 있네. 이것도 취향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네 하나 챙긴다. 아이씨 이러길래 생각보다는. 복수 오빠, 복수 나이님 식사 시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복수님 감사합니다. 너 아는 사람이지? 나? 응. 왜냐면 내가 기억이다 못하는 거야. 내 방송 평가에 타셨을걸? 아 이렇게 봐 자주 오시는 혹시 그 이거 찍어 먹는 것 중에 그 약간 그 간장 소스 같은 거 아니야 나 파전 있으면 괜찮아. 어떤 거 뭐? 아 있네 있네 고기 아 이거는 이거 달래 간장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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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드레밥이라니까 부간장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절반씩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아, 달래 간장이래야 맛있어요. 네. 어, 문들밥. 뭔가 비벼드시는 게. 아파, 진짜. 언니, 왜 이렇게 성격적으로. 결함이 심하냐? 좋아인가? 아, 그냥 생각을 부정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꿔봐, 오빠. 감사합니다. 어우, 진짜.
감사합니다. 네. 먹어볼래? 그래 봐. 나 안 먹어. 왜 이렇게 짜증이 잔뜩 나 있냐? 니 나 좋아하냐? 그러고 있지. 초딩이 존나 누구 좋아하면서 괴롭히잖아. 니 나 좋아해? 와 드라마에서 보는 거. 아니 왜 왜 저래? 물 뿌리고 가야 돼? 야야야 옷 좀 이렇게 해봐. 존나 거추장스러워. 내가 알아서 할게. 니는 니, 나는 나래. 아, 이거 나야. 나의 내 스타일. 나 니 존중하지? 너도 나 존중해. 아, 맛있겠다. 아, 삼겹살 먹고 싶다. 삼겹살? 어. 아, 삼겹살 먹어가자. 아, 집들이 언제 할 거냐고. 삼겹살 먹었다. 어? 아, 할게. 친해진 옆집 또 있지? 박가림 말고. 누구? 아무도 없어? 있어. 누구? 시원이. 김시원 말고. 탱글다이. 탱글다이 말고. 없어. 아니, 근데 좀 눈베이스 없어? 없어. 나 약간 동창만 나는 느낌이야, 다. 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래. 근데 서로서로. 근데 니네들은 동창을 만나도 되잖아. 응. 어쩔 수 있어? 응? 오빠가 몇 패스를 구하는 오빠의 일이지. 알지, 안 해. 뭐 어쩌라고. 몇 패스 원한다 그래서 오빠의 일이지 했는데 뭐 안 한다고 뭐 어떡하라고. 아, 좀 친해져서 하면 어때? 올레온 게스트로 하면 섭외. 없다. 어? 안 먹는데 왜 거기까 아이가. 내 맘이야. 어이없네. 받아줘? 응. 어? 근데 얘 군대를 우거지 똑같네. 야 군대를 걸어줘? 아, 먹을 거야? 존나 맛있네 우거지. 그 내가 아까 시키려고 했잖아. 야 안 믿었지 그냥. 어? 약간 그것도 그 맛 나는데? 뭐? 후수한 맛 약간? 야 진짜 건강한 거야 이거. 맛있네. 응. 바꿔먹자. 야, 너 아니지, 내 거지. 나 이거 먹을 거야. 이거 기다렸잖아, 내가. 아, 손은 별로 안 땡겨. 안 먹어봤어? 그 씁쓸 좀 하고. 어? 아, 누나 때리고 싶네. 아니다. 너 지금 몇 살이지? 29. 아, 어리다. 어릴 때 봤던 애들이 다, 나도 그런데 다 나이 많이 먹었어. 아니야. 벌써 몇 살이야? 34살. 벌써? 응. 나 다섯 살이야, 맞어? 그럼 몰라? 난 네가 그냥 몇 살 차이 나는지 몰랐지. 내가 오빠 처음 봤을 때가 23이었어. 뭐? 응. 6년 됐네? 맞아. 아,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6년이면 초등학교 같이 다닌 거야, 여러분? 그 이 정도면 악연이야, 진짜. 뭐 너는 다른 TV에서 이렇게 막 악무야? 제이? 왔었어. 얼마에? 금일이야. 어? 오빠 얼마 왔는데? 난 안 왔어. 뭐 왔는데? 난 은근히 안 와. 나 이상하게 나도 왜 안 오지? 내가 팀원들을 휴방하니까. 자꾸 초점 늦게 가면 씨발이나 영어 막 하는 거야. 말 예쁘게 하면 되네. 아 자꾸 휴방. 나 BTS도 있는 거. 아니 나는 서장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서장이면 당연히 지 멋대로 방송하지? 지가 쉬고 싶은데 쉬지? 큰 소문 다 꺼지라 그러지? 큰 소문 별 큰 소문 이 씨발로 막 이러는데 누가 섭외하고 싶겠어? 아 맞는 소리야. 어 난 절대 섭외 안 해. 아닌가? 아니 너 얼마에 들어왔냐고. 아 나 최악이네. 너 얼마에 들어왔는데?
아니야. 안 어?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난 중국어 선서면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 야, 그건 맞아. 아, 너무 오래됐다. 한참 중국 방송 유행할 때가. 제다 역행들 중국어 좀 알아 그러면 못해. 진짜? 그, 어. 니하고 자기소개하고 끝이야. 오빠는? 뭐? 오빠해? 중국 방송? 중국어 할 줄 아냐고. 응? 지도 못하고 나 못한다고. 근데 치팔만. 적방매야. 니도 못하는 소리 못한다고 욕하냐? 아니, 그. 못한다고 욕하는 건 아니에요. 포토 오빠님 총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포토 형님 감사합니다. 너 아는 분? 아니 처음 뵀어. 아, 포토 오빠님 고맙습니다. 너 내가 봤을 때 네 아는 분 같아. 감사해요. 저 아는 사람이랑 감사해요. 너 방송하면서 연애해봤지? 중간에. 아니? 아, 우결? 중간, 아니, 연애 같은 거. 그래서? 아, 썸 타봤지? 어. 썸 타봤어. 뭐해? 네? 남자가 뭐해? 이해 못하겠대. 어? 이해 못하겠대. 네 일을 아니면 네 성격을? 둘 다. 맞아. 나 특이하대. 난 그래서 몰랐다가 내가 특이한 걸 알았어. 뭐가 특이한데? 나 특이하지? 아, 뭐가 특이한데? 그건 내가 모르지. 상대방이 느끼는 거니까. 그냥 한 단어로 얘기했어. 특이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어. 착한 사이코 같다고. 착하긴 하대. 그럼 난 그 친구는 안 들어봤어. 내가 얘기해줄게. 넌 착한, 아니, 넌 그냥 평범한 사이코 같아. 아니야. 난 그런 소리는 안 들어봤어. 그니까? 어. 그럼 어디, 제일 나쁘게 들은 얘기 뭐야? 그냥 함축적으로 딱 표현을 해. 어. 너 같은 사람 처음 봤어. 무궁무진한 것 같아. 그 생각하기 나름. 근데 나도 오빠 같은 사람 처음 봤거든. 어. 진짜, 어, 태어나도 처음. 생각하기 나름. 나는 처음에. 근데 그 남녀 불문하고 다 그래. 신입 때 오빠랑 합방하고. 어. 오빠 좀 무서웠어. 왜? 그럼 다 그 얘기하더라. 이런 성품이 있구나. 왜? 이거 방송 잘 못하면은 칼을 찌를 수도 있겠구나. 나 무섭다. 최선을 다했지. 항상 맞기 싫어서. 방송에서 팬이 안 맞으면 다시는 안 보지. 맞아. 그럼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근데 처음에 내가 처음에 합방 어떻게 하나 하게 됐지? 몰라. 뭐 기억이 안 나. 오빠는 그럼 내가 베비다는 것도 봤고 팝이라는 것도 봤네? 베비, 너 달기 전에 나 합방 했어? 그랬던 거 아니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그건 모르겠어. 뭐. 베비를 그렇게 따지면 지금 몇 개도 제다 그래가지고 너 베비 달고 나 콜라 두 개 시켰는데 왜 안 나오지? 응? 어 그래 좀 써볼게. 그렇다고 이제. 아니 너가 더 그러니까 좀 벨 좀 눌러줘. 이러면 내가 시켜. 저희 콜라 두 개 시켰는데 어? 안 와가지고. 저는 사이다요. 콜라 하나에.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요. 아 이거 많이 시켰어. 이거 안 먹을 거면. 이거 ING 중에 하지. 미안한데. 너가 식사 끝냈다고 내가 끝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나 공기밥 다 먹어 그럼. 왜 두 숟가락 먹고 안 먹어? 이거 다 해줘놓고. 왠지 알아? 곰들에 먹고 존나 질렸어. 공기밥. 곰들의 식상해. 아니 공기밥이 식상해. 곰들 덜어줄게 그럼. 응? 곰들 덜어줄게. 아니 뭐 한 시간만 줘. 장난하나 봐. 이씨. 아 줘도 지랄 안 줘도 지랄 어쩌라는 거야. 아 감사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네. 한번 해보고. 아 그만해. 저희가 지금 이별 식탁 중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애초에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별 식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좋은 자리네. 네.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네. 네. 빨리빨리 한 번에 말해라. 아 그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나 근데 한 번에 말했는데 안 갖다 줘서 다시 불렀는데 내 잘못이야? 아니지 너. 그치? 응. 어? 뭐야? 감사합니다. 와 가을장은 세분이다. 아 세분이다. 감사드립니다. 세분이다. 천사발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가을님 팬분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놨더니 역캠들이 자기 이제 할 거 바쁘잖아. 이해는 돼. 응. 넌 내가 농사 잘 지었어. 갑자기? 너 오면 나 봄 봄방하는보다 더 잘 터져. 그래 MVP 200개더라 눈물 날 뻔. 진짜 눈에서 물 나오. 내가 진짜 이걸 300개를 해서 MVP를 해줘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내가 MVP는 조금 오빠가 자존심 상할 수 있지. 그만. 가을이 그만. 충전 그만. MVP 300개. 눈물 나더라 진짜. 양념비가 맛있다. 게장은 먹어. 하나 남았는데 나 안 먹어. 응? 왜? 어? 먹어 오빠 마지막. 아, 너 먹어. 왜? 아 나 너무 많이 먹었어. 나 먹는다고요? 어 먹어. 고마워. 아이 고기밥 비벼줄까? 아니 네가 이거 더럽게 해놓은 거 넣지마. 넣지마. 아 씨발 아 똑같네. 아 어? 어? 아 너무 잠 밥 먹는 거 똑같다고요? 아 미안해. 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야 매니큐어가 왜 이렇게 빨개? 손님 신경 쓰지 마. 넌 너 나 봐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나 좋아하냐고. 왜 자꾸 이거 뭘 이걸로 지랄 저걸로 지랄. 내 매니큐어까지 뭐라 그래. 밥 먹는 것도 뭐라 그러고. 차라리 그럴 거면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 얘기를 해. 아 나 아무리 없이 살았어도 그건 못하겠다. 더 힘들어지면 얘기할게. 야 너도 해외 나가봤냐? 응.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나간 적 없어. 왜? 어? 왜? 누룽지 먹으러 남순아. 비야 돼. 얘기 들어보니까 막 그 입 좀 이쁘게 생긴 한국인이 나가는 거 막 진짜 막 그런 막 나쁜 일 하러 가는 줄 알고 막 그거 막 그거 한대매. 무슨? 막 그런데 막 의심한대. 그래서 가도 된대? 어, 왜 그런 사람도 있대. 진짜로? 가둔다고? 같은, 어, 그걸 막 검사하고, 막 괜히. 어.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가지고, 괜히 오해받고 막 이러는데. 너는 그런 적 있나? 그런 거 물어본 거지.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아예. 우리가 갔다 와서 2주 자가격리 하면 우리 입장에서 좀. 아니죠. 왜? 샷가설 매집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한 달 동안 휴방해야 되는데. 안 나간 게 맞지? 맞지? 응 맞지. 왜 이렇게 웃어? 뭐 나 웃겨? 아니 난 이해가 되는 공감된 거야. 너는 입장에서 그지? 우리 입장에서. 근데 머릿속에 진짜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정말 열어서 보고 싶다. 나 오만 가지 생각이 많지. 근데 거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얘기해야 되니까 머리 아픈 거지. 내 MBTI 뭐냐? ENFP. 몰라? 너는? 나 인틱. ENTP라고? 인틱. INTP. 진짜 이제 하다하다 MBTI까지 보기네? INTP라고? 안 속였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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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가 약간. 오빠는 MBTI로 설명이 안 되는 상태이거든.
인팁이 그렇다냐? 모르겠어. 나 인팁, 근데 내가 인팁을 의심했거든. 나 한 번밖에 안 해봤어. 한 시간 걸려, 두 시간 걸려서 했나? 진지하게? 오빠 나 MBTI로 나오고. 굳이로 안 하는데, 인팁들을 내가 한번 모아서 방송했는데, 맞아, 나 인팁. 진짜? 어. 가리미 언니가 ENTP고, 내가 ENFP고, 모르겠어. 뭔 차이인지는 모르겠어. 아이가, 나는 이잖아. 이는 외향형. 오빠는 내향형. 어, 맞아, 내향적이야. 그리고 N이 뭐냐면 약간 좀 상상 많이 하는 거. N으로 시작하는 사람? 응. N. S는 약간 현실주의자. N은 이상주의자. 어, N 쪽에는 뭐, 상상이 많다고, N은? N이 나는 그냥. 어, 좀 똑똑한 사람 많겠네. 에?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F가 좀 공감 능력, 그러니까 필리. F가 나는 약간 공감 잘해주고, 아, 그랬구나. 아, 힘들었겠구나. 이거 T는 공융제. 근데 현실주의적인 그런 게 해결만 주는 거지. 그래서 별풍을 빠는 차이가 다르잖아. 아니야. 방금 잘하니까. 가리는 T라니까? 아, 된 남년이고. 남년이라니 누나한테. 아, 박가리 그런 거 싫다 그랬어. 진짜? 그래. 내 친구한테 남년이라니. 아, 야, 박가리 물어봤어. 응. 방송사에서 누나 하지 말래. 알았어. 야, 내가, 어, 왜? 그러니까. 아, 그냥, 이래가지고. 남년이라니. 방송에서는 맞게 해달래. 진짜? 응. 조만간 집들이 방송에서 다 보겠네, 이노 오빠랑. 오빠랑 가리는 년 넷이서 하나 더 있어. 남순이 대화 못 끼는 모습 오랜만에 봐야겠다. 내가 안 하는 거지. 대화 못 끼는 모습 오랜만에 봐야겠다. 집 새로 산 거야? 응, 집 전세야. 강남이지? 응. 와, 씨, 강남 전세. 대출 많이 냈어. 아, 그러니까. 응. 대출 많이 냈어요. 몇 평인데? 따라라따. 아, 몇 평인데? 아, 방 몇 갠데? 어차피 집들이 가면 알 텐데. 40 몇 평. 방 네 개. 일단 최소 10억은 넘는데? 대출 많이 했어, 대출. 별풍 환기 안 하는 게, 그, 싸우, 적금 들어오는 게. 비밀이야. 나 뭐. 아, 근데 진짜 요즘에는 단위가 많이 달라졌어. 맞아. 예전에는 뭐, 100만 클럽 입성하면은, 와. 큰일 나. 근데 이제는, 기준이 200만이냐? 300만이지?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방송이 좀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아, 이 얘기 하려고? 어, 좀 약간 컨텐츠도 하고 약간 그지? 좀 그런... 아, 나 공방도 어, 많이 나가고 그래, 너 그런 거 좋아하잖아. 뭐라도 많이 하다 보니까 300만, 400만, 500만이 내 인생에 그렇게 막 엄청 많지 않았어. 딱 한 번 400만 해본 적 있다.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좀 뭐... 기준을 잘 몰라. 난 100만 개 받은 동안 감사하다. 개또라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너네 그 기준 있잖아. 역쟁들 기준. 기준이 뭔데? 나 팝이가 기준이었어. 나 팝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 그 이제 방송사에서 이제 좀 가이드라인 좀 이게 좀 옛날에 100만 클럽만 들어도 맞아 요새는 아 이렇게 옛날에는 100만 클럽만 들어도 100만 개? 어떻게 100만 개를 그래. 받아 이건데 요새는 100만 개 이상 200만 개를 받아 어떻게 200만 개도 약간 이런 느낌? 1등부터 거의 지금 200만 개? 어. 200만 300만 개 아니야? 미안 내가 좀 쉬다 와가지고 감이 이렇나봐. 아니 아니야 나 진짜 존나 안 돼. 내가 한 달 쉬다가 이제 방송 다시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등 400만 개? 그러면은 요즘 그 평균치가 250 정도 되겠네, 200에서. 와. 평균?
아니 평균이 아니라. 아니 아마 10등원에 들라고 하면은 무조건 200만 개 200만 개. 와 빡세다 빡세. 어쩐지. 근데 나는 여친들이 방송을 존나 열심히 해. 그게 오빠 나는 맞아. 있잖아 정말 난 이렇게 생각한다. 정말 좋은 기회 아니야? 맞지. 다른 사람들이 잘 되면 같이 지나가시는 큰 손님분들이 많다는 건데 왜 그걸 이용을 안 하는 거야 오빠는? 왜 혼자만 저기 100몇 등에 있고 뭐 90몇 등에 있고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알아서... 얼마나 아프리카에 큰 손들이 지금 많아. 내가 알아서 할게. 세아 오빠 방송 좀 보고 좀 이렇게 해봐. 별풍선 받는 방법 좀 배워봐 오빠는. 아 내가 알아서 할게. 표정 갑자기 진짜 찐텐 나올 뻔했어. 나 진짜 찐텐 욕할 뻔했다가 아 그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니야 갑자기 축구하는 게 다른 거야 그냥. 맞아. 아니 그래도 난 오빠가 한 달에 100만 개는 받았으면 좋겠어. 진짜 이거는 정말 동생으로서 하는 얘기야. 네가 한 달에 50만 개씩 싸줘. 말만 하지 말고. 왜 받았어 갖다 바쳐라 하는 거야? 말만 하지 말고 50만 개 싸주고 내가 50만 개 받아볼게. 그냥 방송 접을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니 비교라기보다는 저는 진짜 남준이 오빠를 너무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남준이 오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맨날 큰 손분들 쫓아내니까 그게 너무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동생으로서 얘기를 하는 건 비교보다는 그냥 오빠를 생각하는 마음? 알았어. 큰 손들은 알아서 그 올 때 되면 오고 그 우리가 큰손놀이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없지. 어쩔 수 없어. 다른 얘기 하자.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난 오빠 기분 안 나빴어. 열심히 하니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는데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백화점 가자. 그래 가자. 응? 그래 가자. 근데 백화점 촬영 안 돼. 알지? 방송 보고 가자. 그래 가자. 가자. 천만원짜리 신기. 아 진짜 천만원짜리 뭐 뭐하지? 저 미쳤냐 천만원짜리 진짜? 아 저 선물 받, 나 선물 받으려고 오늘. 네, 제가 선물 사주기로 했어요 오빠. 근데 생일날 그러면은 안 해준다? 왜 그래요? 왜 때려 와! 생일은 내가 태어난 날이거든? 어 오늘은 무슨 날이야? 또 다른 날이야. 오늘은 무슨 날이야? 세... 뭐? 오늘은 무슨 날이야? 오늘 무슨 날이요? 응. 화창한 날이지. 근데 왜 선물 받아? 네가 준다며. 나 어 선수야?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무슨 무슨 화창한 날이라고 선물을 받아. 아니 아니 내가 준다 하니까. 그리고 뭐야? 생일은 생일이지. 그리고 나 생일날 뭐 억지로 막 챙겨줘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잖아. 알아서. 아, 이제 생일날 그러면은 선물 사들고 방송하러 갈게. 생일 방송. 어, 그것도 너, 그거 너만의 그거지. 너 생일 언젠데? 나 7월 15일. 그래, 아직 멀었네. 근데 오빠, 그때 구두 사준 이유도 그거잖아. 뭐? 오빠가 내 생일날 장규방 때려가지고 잠수 타고. 축하한다는 카톡도 안 보내고 해서 내가 개빡쳐가지고 나한테 미안해서 구두 사준 거잖아. 올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씨발 작업을 당했었네 내가 생각해보니까. 왜 그게 작업을 당한 거야? 지나간 건 지나간 건데 그거 너가 삐졌었어? 당연히 삐지지. 네 방송 나가서 6시간 동안 똥꼬치 했는데 내 생일 안 챙겨주면 안 삐지냐? 안 삐지면 사람이냐? 맞다 맞다. 기부증 사지? 맞다. 그건 맞는 소리네. 다 먹었어? 어? 가자. 어디야? 샵 어디야? 몰라. 우리 거기 갔던 저번에 갔던 데 가기로 했잖아. 어 거기 어 논현동 쪽인데? 아니야 거기 성담이었어 오빠. 논현동 쪽이라고? 어, 밥 제가 살게요 오늘. 아 내가 아니 내가 살게. 아니야 아니야. 아 내가 살게. 아니 방송 원래 그 친 사람이 사는 거야. 선물은 몰라. 이거? 어. 그럼 우리 카드 뽑기 할래 오랜만에? 어? 카드 뽑기 할래? 어 줘봐. 카드 하는데 이거 방송에서 붙이지 않게 하고. 내 이름 안 나오게 하고. 아 맞아 네 이름 내가 처음 알게 됐네 그러면. 응.
야 말하면 안 된다. 항상. 아니 이거 카드는 말해도 되잖아. 응. 아 그러니까 이거 좀 등급이 좀 있는데? 아니야 그거 그냥 연회비 내면 가르쳐주지 않아? 와 씨 골드인데? 아 지금 약간 더 아 이름이 이랬어? 멀쩡하네. 멀쩡하네는 뭐야? 그 카드를 왜 챙겨? 카드 포기를 하다니까. 아 여기 불러서 나가서 해야지 건방지게. 내 카드 왜 쪽? 아 왜? 아 여기서 해? 아니 알았어 나가서 나가서. 야, 여기 나 카드 없어 맞다. 아 내 걸로 내 빨리. 야 동서가. 아니 빨리 내 빨리 가서. 나 카드 안 들어왔구나. 아 좀 내가 계산해볼게. 아 빨리 줘. 아 빨리 줘라고. 알았어. 아 이렇게 사고 올게. 더럽게 지랄하네. 아니 지랄을 같이 하게 만들잖아 진짜. 같이 나가. 아니 나 카드를 안 가져오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공사당하고 있어. 살려주세요 제발. 아니야 동서가 카드를 안 챙겨줬어. 아 이거 진짜 야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내가 이거 불편하다니까. 어? 이거 안 좋아 이거. 딱딱딱 해야 돼. 그럼 이거 왜 바꿨어? 돌아가는 거? 뭐가지? 바꿨죠. 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튼튼한 거 보다. 아니, 아 그 다를 게 없어. 아 있어. 자, 내가 한번 들려야지. 자, 아 일처리를 못해 일처리를. 가자. 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계산했지? 내가 했어. 가자. 안 했어? 계산? 내가 했다고. 계산 안 했어? 네, 알았어.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폰 챙겼어. 잘 먹었다. 응. 가자. 어디예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아, 추워. 내가 찍어줄게, 밑에서. 밑에 찍어줄게. 찾았는데? 해봐. 아 그게 바로 살로 가? 아 해줘 빨리. 우리가 시술을 입었으니까 뭔지 알지. 아니 네가 근데 진짜 역캠 중에도 네가 조금 그런 피지컬은 있다 그래도. 근데 좀 그 나 좀 하나만 말해도 돼? 뭐? 너무 있는 척하고 안 다니면 안 돼? 아 내가 언제 뭐 있는 척 아 그렇게 보이는 건가? 약간? 아니 옷이 얼마라고? 위에가? 3만 원이라니까 3만 원인가? 아, 그러니까 네가 하니까 근데 좀 있어 보이긴 5만 한다. 5만 원? 아니 이게 왜? 이게 5만 원? 아니 이건 내가 억가야. 근데 왜? 위에가 너무 이 바지도 3만 원인가 4만 원짜리야. 아 근데 억가다 이거는. 내가 진짜? 너 근데 네가 좀 부티가 나긴 한다. 근데 이게 비쌌으면은 있는 척인데 근데 부티 나는 거네. 진짜요? 진짜 이거 인정. 오빠는 사티나. 아니 장난이야. 아 진짜 장난이야. 맞아. 아니 오빠는 부티나. 아니 진짜 장난이야. 진짜. 나 괜찮어 씨발. 괜찮다고 몇 번을 얘기해. 진짜로? 진짜 장난. 이 뒤에 같이 타자 오빠. 아 나 담배 내 피고. 내가 그럼 차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아니야 나 타자. 나 이렇게 은근히 갑시다. 쓸데없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안전벨트. 응. 이거 왜 이러지? 의자가? 의자가 왜 이러죠? 의자 뭐? 너무 이렇게 앞으로. 그럼 이거 밑에 이거 있지 않아? 밑에 이거? 어디? 이건가? 이거다. 좋다. 이거 언제부터 있었지? 오빠 카니발이? 나 이거 지금 한 몇 년 됐지 얘들아? 한 4년? 5년? 안녕. 어디인지 아세요? 네, 다 해놨어요. 오, 멋있는 매니저님이시구나. 플렉스 해야 되겠다. 아, 나 근데 신발. 신발 근데 받을 게 근데 신발밖에 없긴 해. 아니요, 윗돌이 하나 살래? 윗돌이 방송에서 입을 만한 거?
아니 나 그 NSU만 있으면 돼. 뭐라고? NSU. 아, 나 그 나 좀 NSU 어. 유발? NSU 유발이 아니라 NSU 학교 내가 하는. 어. NSU 유발? 오빠 학교 언제까지 하는데? 영원히 하지. 아, 그거 스타 학교? 어. 급발진 데리고 없을 것 같은데. 아씨 지랄하네. 그렇게 미리 이미 성장 과정 거쳤어. 나 근데 혹시 내가 오빠 항상 방송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알지? 내가 항상 예언하거든 개인 방송에서. 남순이 저러다 이틀 뒤에 쉬겠네 이랬는데 바로. 아 요즘엔 그런 거 없어. 얘 요즘엔 그러니까 그거는 딱 그 내 개인으로 혼자 할 때 그거는 내 멋대로 약간 이런 감정 기복이 좀 있었어도 지금은 그치. 못해. 단체로 다니는데. 어 지금은 그러면 그럴 수 없어. 한 번 더 이제 좀 뭐 좋아. 약간 근데 가분... 킹스맨도 왜 그랬어? 아니 킹스맨 내 잘못이 아니라 파키 씨발라 그 아직도 열받네. 이 누나 나랑 힘들었어. 그랬구나. 오빠 근데 그래도 나는 오빠 야, 지민호 그... 나는 신발 말고 오 구찌 신발 신었네 지금. 아니 근데 나 다른 신발 신게. 아니 나는 솔직히 윗돌이 하나 해주고 싶거든. 아 윗돌이 괜찮아. 그런 거 있잖아 방송에서 내가 사준 옷을 입고 방송하면 약간 좀 뿌듯함? 방송에서 네가 신발 사준 거를 내가 신고 다니는 뿌듯함이 있을 거 아니야. 야구 형 잘 안 하잖아. 뭘 잘 안 해. 나는 하지. 나가면 나가지. 그러니까 그게 나가면 나가는 거지만 위에는 근데 그거 한 번밖에 못 입잖아 보통 옷을? 응. 너는 옷을 한 번 입고 버리니? 버리는 게 아니라 기부해. 기부해? 응. 어, 나 이번에 플리마켓 하는데 그거 좀 뭐하나 오빠? 뭐, 아 씨발 너 옛날에 했잖아 그거 막 플 무슨 마켓 같은 거 그 기부하는 컨텐츠인데 그래 이게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해를 못하겠어. 난 내가 기부하고 싶어서 플리마켓 하는데 이게 씨발이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아니, 잘못된 행동이에요 여러분? 아 네가 그러니까 몰라서 또, 그래요 진짜로 플리마켓 한 번 또 열 거잖아 그지? 또 초청할 거잖아. 당연하지. 그래 거기 거기서 씨발 나온 거지. 왜 조은이라는 게 씨발이야 오빠? 조은이라는 게 씨발이 아, 아니라 그런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럼 네 옷으로 해 개새끼야. 아니 오빠 옷 좀 기부 좀 해봐. 나는 기부하는 데가 나 많아요 옷이. 진짜 욕칙 있어. 욕칙 아니 욕칙? 나 욕칙 있어. 욕칙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기부하는 데가 많아서 그래. 어? 나 핑크 색깔 머리 같다. 예쁘다. 나 머리 이 색으로 염색할까 오빠? 왜 너 얼굴 초점을 못 잡냐? 이거 원래 그런가 이거? 아 됐네. 어 이쁘다. 여기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저 할까 이렇게? 절반만 해. 노영훈인데? 응? 노영훈. 아 이쁜 이. 여기만 핑크색으로 하는 거? 괜찮지? 그래 어머 우와 잘 어울린다. 어, 씨바 한번 해라 개새끼야. 이렇게 해줘야 되니? 어? 아니 뭐, 왜 이렇게 항상 어, 나는 됐잖아 왜, 그냥 어울린다 하면 아, 영훈이 왜 어느 항상 정도, 나한테 아 영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왜 항상 나한테 이 개새끼가 이뻐서 무슨 내가 뭐 이름이 개새끼도 아니고 무슨 계속 나한테 개새끼래. 아 방송에서는 내가 편하게 해도 된다면 아, 저 원래 방송에서 욕 진짜 안 하거든요. 얘만 만나면 갑자기 욕이 늘어요. 아, 니만 만나면 나도 욕이 더 늘어. 그건 왜 그런데 평소에도 욕 많이 하잖아 오빠. 뭔 소리야 방송에서. 나 오빠 방송 많이 보거든. 야 근데 욕 그만 안 해도 다 강퇴 시켜 매니저. 너가 제일 많이 해. 뭔 소리야. 너 강퇴해. 그럼 너 여기 내려. 여기 강퇴해 빨리. 말투 같다 뭐라 하지 마. 알았어. 우리 작년에도 구글폼 갔었는데 편집사 갔었는데 어? 타가지고 언제? 왜 삐졌어? 삐졌어? 응, 안 삐졌어. 오구구 오구 이 남순이 삐졌어요. 강퇴시켜서 미안해요. 오구 오구 미안해요. 나는 큰손 가을이에요. 현실 큰손 오구 오구. 신발 사주러 갑니다. 신발 예쁜 거 살까요? 야야 남순이 신발 예쁜 거 살까요? 야 동석아 얘 내려주고 가자. 너무 좋아. 야, 신발, 저희 집 주소 찍어드릴게요. 안 받아도 되겠다. 아. 진짜지? 어, 받았다. 진짜? 어, 안 받아. 저 저기 논현동에서 내려줄 수 있어요? 동석 아 저 진짜 괜찮아요. 지금 문 열어야 지금 내려가.
아니 여기 도론데서 내리면 어떡해. 근데 오빠는 알고 있거든. 뭐? 자기 매니저가 진짜 내려주지 않을 거라 알고 있거든. 아니 제가 안 해달라고 해. 편집사 가고 있는데 지금? 난 원치 않았어. 이런 식으로 뭔지 알지? 나는 원치 않은데 내 매니저가 데려다줘서 받은 거야. 가라 약간 이렇게 하려고. 그건 맞아.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지금. 어? 여기 거긴데? 어디? 노대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아 그럼 내가 갔던 데 가는 거야? 응. 아 저번에 갔던 데. 아 좋던데? 아 그래? 우리 갔던 데구나. 어 여기다 바로 앞에 맞지? 네. 여기 이름 뭐지? 더 쏘? 손우요? 손유. 성유요? 아 이제 아. 이제 내가 이제 받으러 와. 나 담배 피려고. 어 나 그럼 들어가서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하고 있을게. 언제는 펴도 되잖아. 아니면 오빠가 이거 들고 아니 어 야 차 조심. 야 하이 하. 어 더소녀 더소녀래요. 아 너 야방 진짜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어 저 여기 방송해도 괜찮아요? 아 네. 혹시 아까 전화 주셨나요? 네네네. 아, 선물 사주러 와서. 네 편하게 들어. 네 지금 밖에 조금 은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컨트롤 해볼게요. 욕을 불... 어 여기 이쁜 거 많이 판다. 어 얘들아 여기 가방 파는데 봐봐 보여줄게. 가방이 진짜 예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쁘지? 예쁜데? 아 근데 너무 좋아. 배가 너무 불러. 지금 빵빵해졌다고. 어 이거 너무 예뻐. 아니 내 거 안 사요. 오빠 거 사주러 왔어. 이거 이쁘다. 어 이거 진짜 어 이거 구하기 힘든 건데? 구하기 힘든 건데 여기 있네? 역공사 쳐? 어? 역공 쳐? 여러분? 오빠. 어? 신발 사고 싶어? 아니 나 안 먹어 나. 어, 인오빠한테 전화 왔다. 방송이야 이게. 아씨 이거 돌아가는 거야. 어, 오빠 방송 중인데. 아, 안녕하세요. 남순이랑 지금 편집샵 왔거든. 상렬이? 상렬이. 뭐 하는데 지금? 아 그럼 좀 나오기 좀 시간 많이 걸리겠네. 아니 지금 뭐 지금은 이제 밥 이제 끝났어. 한마디. 야 상렬아. 어 왜? 봐야지. 아 바쁘잖아. 내가 더 바쁘잖아 스타 내라고. 그래 너 월클인데 나중에 좀 내려가면 보자고. 어 보자. 야 오빠 다음 주에 다다음 주나 그 집들이 잡아가지고 넷이 보자. 진짜? 어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어, 전화할게. 어. 네. 오빠, 근데 나는 어. 개인적으로 어. 오빠 이런 거 신으면 정말 잘 신을 것 같아. 왜냐면 오빠 좀 이렇게 좀 뒤에 아니 그런 게 이런 신발이 있어? 슬리퍼처럼 있잖아.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이런 거 좀 신어? 요즘에 유행. 이 신발 누가 파고 오냐? 아니 이렇게 나온 거 근데.
아, 너 파먹었어? 아, 이렇게 나온 거야? 되게 편해. 난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얘네들은 저희가 남성 제품을 지금 어떻게 아, 여자 것만. 네, 여성 제품. 좀 처음 본다. 내가 골라줄게. 어, 거. 골라서 난 네가 골라줘. 네가 사주는 거니까 네가 골라줘. 아무거나 상관없어. 오빠가 약간 이런 패션을 많이 입으니까. 아니 나 뭐 아니야. 나 주는 대로 입어. 저쪽이 좀 약간 좀 센 라인 아니야? 어디 어디? 저쪽이 어, 비싼 라인. 알았어. 이쪽이 여성 제품이고. 아 그래요? 예. 네. 아, 남성 제품. 여기 에르메스 운동화도 없어요? 네, 저희가 에르메스는 일단 저쪽에 있는 남 보여드릴까요? 네. 남성 운동화요. 저기 스니커즈로는 지금 다 빠지고 네. 저기 샌들하고 저기 이지미를 좀 준비돼. 어 이거 이쁜데 오빠? 나 이거 사줄까 오빠? 어. 이거 이쁘지? 이거 여름에? 어, 여름에? 어. 어. 이거 괜찮지? 이 사이즈가 이렇게 남았어요? 아니 근데 나는 혹시 사이즈? 아니 난 슬리퍼는 괜찮아. 아니면 이런 거 사자. 오빠 이거 잘 어울려. 나 운동화. 이쁘지? 어. 어. 이거 이쁘지 이거, 않아? 어 괜찮은데? 얘 오빠 발 사이즈가 뭐야? 260. 아 260이세요? 네. 네. 사이즈 한번 더. 네네네. 네. 어, 난 슬리퍼는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어, 이쁘다. 이거 이쁘죠? 이거 오빠 지금 옷에도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 그래? 어. 예쁜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오빠한테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건 맞아. 아, 나는 근데 슬리퍼는 그냥 삼선 슬리퍼 신을 일 있으면 삼선이나 약간 집에 있는 거 신는 게 낫지. 슬리퍼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아, 그럼 오늘 실행하시는 거죠? 아니야, 집으로 배송해도 괜찮아. 배송도 괜찮으세요? 그럼 얘네가 주문만 지금 현재 가능하세요? 얘 얼마예요? 아, 159만 원. 그럼 얘 신어봐. 이거 뭐 신어보세요? 이거는 제 사이즈가 커서 제 안 맞으실 텐데 느낌은 보시죠? 네, 느낌만 봐주세요. 네. 근데 비닐 뜯어야 돼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아, 괜찮아요? 네. 어, 얘는 159? 아, 흰색 할래? 아니면 이거 할래? 흰색이 나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거는 오빠 브랜드 잘 안 보이지만 좀 뭔가 깔끔한 스타일이고 이건 나 디올 신었다? 나 디올 지금 신었다? 약간 이런 느낌. 아, 어 그러면은 아 근데 159는 너무 비싼데? 좀 몇 개 더 보자 그러면. 네, 그래 그래 일단 그러면 이거 이따가 신어보고 네, 좀 더 볼게요. 이쁜데 저거 사. 아 이따 다른 거 보고. 아 이따 이거만 이거밖에 안 봤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저게 제일 예뻐. 저게 제일 예쁠 것 같아. 그쵸? 어 천천히 봐야지. 나 몇 개 안 봤잖아 저거랑. 아 이게 에르메스인데? 이건 여성 제품이세요. 아 이거 네. 예쁘다. 이건 남자 에르메스예요? 네 맞습니다. 이 오빠 이것도 예쁘다. 아니 아니 슬리퍼는 아니 이거 샌들이잖아. 아 그래도 아니 그 샌들 신고 아 너무 근데 아 샌들에다가 모르겠다 나는. 아니면 어 이것도 예쁘겠다. 어때? 스니커즈가 더 이쁘긴 한데 저게 제일 예쁜데? 일단 근데 몇 가지 신어보자. 너무 그치? 저걸 사더라도 몇 개를 신어봐야 오빠도 또 콘텐츠도 나오고 하니까. 나 근데 이런 거 나이키다. 이게 나이키가 그냥 나이키가 아닐걸? 이게 약간 그걸 막 이런 거 막 뭐냐 다 콜라보해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거일 거예요. 어? 좀 약간 잘 어울릴 만한 거 몇 가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건조 제품 잘 어울리죠. 네, 깔끔한 거. 이거요? 드디하게 많이 입으셨어요. 좀 안 어울리는데? 오빠 왜냐 좀 약간 얼굴 좀 지금 살짝 노안돼가지고 이런 젊은 스타일보다는 지랄하고 있는 신발. 저 이거 260 있어요? 치기 있어가지고. 아 왜 죄송. 아 260 있어요? 죄송해요. 이거요? 네. 아, 이거 젊은 애들 신는 거라고? 예, 쥐대곤이 컬렉션에서. 아 그래요? 네, 나이키나 협업해서 나온 핸드폰 제품. 오. 그래요? 지드래곤? 오 이건 얼마인데요? 어 걔네들 가격은 안 해드릴게요. 이게 더 비쌀 것 같은데? 비슷하면은 저게 더 이뻐. 스니커죠. 64만 9천원. 아니 저거 일단 아 260 이거 있어요? 네 나 이거 신어볼게요 그러면. 아니 오빠 착용을 한 번에 도와드릴게요. 난 저 디올을 사주고 싶어. 아 그래 신어보고 유튜브 콘텐츠 뽑아야 되니까 다른 걸 좀 콘텐츠
이렇게 몇 개 신어보는 그런 게 있어요. 오자마자 바로 사고 그럼 너무 재미없잖아. 그 여러 가지 신어보라고. 내가 디올 저걸 해준다고. 안 그러니까 다른 거 보고 나 이쁜 그러니까 내가 이쁜 거 사면 되잖아. 근데 오빠 저기 제일 이쁘잖아 솔직히. 아니 나 더 본다니까. 신발이 일단 보는 거지. 그걸 봐요. 이런 것도 이쁜데? 그럼 내 눈에만 가는 거야? 일단 신어보고. 응. 신어보고. 근데 여기 어? 이런 건 어때 오빠? 근데? 오빠 이거 안 신나? 어? 아 너무 발렌시아가 내가 몇 번 이거 한 번 사봤거든? 빨간색이랑? 빨간색 흰색인가? 아 흰색을 사봤어 아주. 죄송합니다. 제가 애들 시작해. 너무 이거 너무 무식해가지고. 나 사가지고 빠졌어. 네. 이거 이쁘지 않아? 야, 너무 무식해 이거. 오빠 무식하잖아. 아 그니까 내 성격하고는 다르게 좀 신발 신고 싶어. 너무 무식해. 아 오빠 성격이랑 다르게? 어. 그러면은? 깔끔하게 버버리 스타일 어떤데? 이거 아니면 이거? 어 좀 무식.. 이건 이쁘다. 이쁘지? 네. 솔직히 디올 사야지. 어 근데 약간 그.. 나도 그.. 그 느낌이요? 어 알지. 신어만 보자 그럼. 그래 그러면은 느낌이든. 이건 얼마예요? 어 근데 오빠한테 이거는 70만 오빠 이거는 이쁘긴 해.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 송거지 너무 무식한데? 아니면? 아, 좀 별로. 이게 제일 낫네. 그거 한번 신어봐. 네, 이것도 사이즈 있는지 확인 한번 해야죠. 예예. 네, 이것도 확인해 드릴게요. 와, 귀엽다. 아니 근데 나 진짜 생일 선물이다. 응, 이것도 이뻐? 생일 선물이다. 아, 알았어. 오케이. 아, 생일 선물 안 해줘도 돼. 생일 선물로 하고. 어? 안 해주세요. 알겠지 여러분. 차라리 생일 선물로 디올로 퉁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내가 생일날 가서 방송에서 열심히 방송해주면 되잖아. 아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돼. 아 오늘이 무슨 날인 아니니까. 왜 삐져? 아 왜 삐지는 거야? 솔직히 나한테 삐지지 마. 제발 그만 삐져. 뭘 삐져? 아 나 지금 헷갈려서 그래. 아니 지금 이거 어떨까? 천천히 사는 거지. 이왕 사는 거 대충 살 수 없잖아. 오빠 비키니 방송할 때 여캠들이랑 비키니 방송할 때. 아니 그 나 집에서 그냥 대충 입는 거 있어. 비키니 할 때는 대충 입어도 돼. 저 버버리는 트레인 좀 그만 쓰여라 채팅창. 사이즈 큰 걸로 그냥 착용만 일단 도와드릴게요. 네. 한번 신어볼게요. 주문은 가능하시면요. 네. 네? 배송으로 받으실 수 있어서. 네. 네 이제 한 사이즈 큰 걸로 일단 착용해 보시고. 아 예. 예. 괜찮으시면. 네 지금 신어볼까요 그러면? 저쪽 도와드릴게요. 이런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초반대부터 이제 이런 거 사는 거 같거든요. 아, 나 옷 안 사. 진짜 내가 말하잖아. 아니 이거 똑똑한 거 하나 있으면 좋아.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신발보다는 사실 이런 가디건, 응? 통풀한 가디건 어때요? 근데 이게 내가 왜 이러냐면은 내가 가디건 맞는데 검정은 그냥 입어도 돼. 굳이 버버리 이렇게 돈 여기다 안 쓴단 말인데 진짜. 그럼 신발을 왜 여기서 신고 뭔 개 같은 소리야? 돈이 많으면은 나도 뭐 돈 지랄을 하고 싶으면 난 좀 그렇게 다 하지. 근데 난 그쪽 취향은 아니고. 네, 버버리부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셋 다 왼쪽 여기, 가는 거. 여기 앉아서 신어보자. 네, 이쪽 일단 놔드릴게요. 오 이거 이쁠 것 같아 근데. 저희 디올도 신어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릴게요. 일단 신어봐. 어? 신어봐. 왼쪽 저기 다 드릴게요. 너무 예쁜데? 그러니까 이게 더 이쁘다. 아 이게 모가지가 안 들어가서. 그러게 잘못됐다. 내가 그러니까. 존나 불편하지 이거. 내가 비춰줄게. 양쪽. 양쪽 좀 더 드릴게요. 아니. 어이차 예쁘죠?
어깨가 조금은 좁네요. 머리가 큰 건가? 오빠 약간 이거 발을 이렇게 왼쪽으로 좀 이렇게 돌려봐 오빠. 아 나 서보려고. 아 서봐, 내가 쓴 거 찍어줄게. 아니 양쪽 신고. 마음에 들어. 지금 옷이랑도 더 잘 어울린다 오빠. 야, 스니커즈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 디올이 이뻐. 근데 난 디올이랑 지금 신은 버버리 둘 중에 하나 골랐으면 좋겠어. 네, 오른쪽 발 내릴게요. 뭐가 담요예요? 위에 옷들이요? 너무 이쁜데 오빠? 키도 커 보이고? 아니 이거 이쁘긴 한데. 응. 맨날 바지를 맨날 이런 거 주지. 아니 너무 이거 말고. 예쁜데? 사이즈는 좀 크시다고. 예? 그거 신어. 아니요 근데 괜찮. 네. 네 좀 커요. 네 그거는 밑에. 이게 근데 실제로 봤을 때가 더 아니야? 예뻐요. 그것도 사이즈 어떻게? 개별로예요? 맞는데요? 사이즈 괜찮으세요? 네. 이것도 이쁘다. 지금 65 사이즈. 이거 신어보면 안 돼요 양쪽? 아, 네. 아, 그냥 이렇게 해보면 될까? 응. 나 이런 게 이런 나는 이거 이런 너무 뭉툭한 거구나. 이런 게 나은데? 디올 신어봐. 이거 양쪽 봐야 디올이 제일 이쁘다. 아니야, 아니, 괜찮아. 디올이 제일 이쁜데? 나 디올이 나 디올이 제일 이뻐. 디올 하자. 디올 이거 양쪽 있어요? 네. 집으로 배송해 주세요. 양쪽 한번 신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지금 이걸 얘를 왜 사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일 선물이야 오빠? 아 생일 선물 따로 있지. 미친 거 아니야 그냥? 죽어. 따로 있지. 아니. 삐지지 마. 어? 삐지는 거 세 번 용서해라. 뭘 삐져? 사줄 테니까 세 번 삐지는 거 용서해라고. 아 싫어. 독불 장군이네. 안 사줌. 공사. 스니커즈 하나 필요해. 네, 저쪽에서 넣어드릴게요. 독불 장군이에요 진짜. 자. 이게 몇이에요? 그거는 70 사이즈에요. 70이요? 네, 만약에 주문하시게 되면 그거보다 한 사이즈 작은 걸로 지금 배송 가실게요. 60 신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많이 큰데? 너무 예쁘다. 너무 비싼데 근데? 그래, 이거 생일 선물이랑 같이 해서 퉁하자. 그래. 너무 비싸. 생일날은 야 그럼 나 너한테 크리드 향수 주고 밥 사주고. 아이씨. 넌 얻어먹으면서 아이씨가 나오냐? 밥을 그 어쩔 수 없는 거지. 아, 넌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야 찍어봐. 찍어봐. 와 진짜 아이씨. 이쁘다. 나 청바지면 이쁘겠다. 그지?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 오빠? 좀 멀리 가봐 오빠. 멀리 가서 모델 워킹 한번 해봐. 모델 워킹 해봐. 좋은데 이거? 이걸로 주세요. 이거 몇 사이즈야? 260? 270이래. 오빠 그럼 이거 좀 커? 커요? 커 많이 커. 많이 커? 어. 그러면은 이거 260. 이거는 배송으로 도와드릴게요. 근데 만약 260 작으면 어떻게 해요? 작으시면은 저희가 밑에 사이즈도 교환 가능해서. 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집 주소 적어주고. 하얀색은 너무 많아. 그냥 속마음 그냥 디올 갖고 싶다고 얘기해 솔직히. 아 이건 얼마야? 이거 GD 이 신발 이거 65만 원. 그냥 처음부터 닌 디올이었잖아.
아니 어디서 고르는 척을 해. 어디서 고르는 척을 해 남순아. 나 처음부터 디올이었잖아. 어? 아 너무 비싼 거 딱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럼 이거 할래? 동무 신신하는데. 아니 근데 이거 이게 할래? 이거는 아이, 이거 하자. 1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나는 이것도 나빼드야. 아니 난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하는 거 사준 다음에 너가 그냥 잊지 까먹지 말고 기억하는 게 맞아. 너 나 부수 사준 것도 까먹었잖아. 이거 까먹을 거야 안 까먹을 거야? 아 근데 너무 까먹지 않기로 약속해. 빨리. 어 잠깐만 기다려. 시청자분들이 기억해줘요. 알겠죠? 얘 너무 까먹어요. 내가 뭐 해줘. 나 옛날에 카드지갑 사준 것도 양쪽 한번 주셔주세요. 애다 마지막 애들한테 한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사자. 아니 시청자분들은 당연히 디올 사라 하지. 디올이 훨씬 예쁜데. 아니 또 추가로 또 뭐 받을 수 있으니까. 뭘 받아?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아 나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아니 근데 나는 그거지 괜찮은 거 말고 예쁜 게 예쁜 거 사서 오빠가 아니 이거 오빠 약간 미안해 중요 부위가 좀 도드라지는데 좀 아 약간 여기에서 아 근데 내 가방으로 가리지 마지막 거 내 가방 아니 내 가방을 왜 네 중요 부위를 가리냐고.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뭐 어떻게 하면 뭐 없는데. 그럼. 아 참 어이가 없네. 이거 한번 신어보고 마지막으로 딱 제가 초이스 할게. 오케이? 좋아. 아니 근데 내가 디올 이뻐 오빠. 아 이거 한번 더 보고 그러니까 딱 이제 어차피 매장보다 싼 거예요? 어 저희가 디올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제품이라서 이제 매장이랑 좀 비슷하세요. 아 네. 매장보다 비싼가 보다. 왜 안 주시지? 이거로 내일 거를 까먹으신 것 같은데. 아 알았어 이거 이 양쪽 하나만 더 주시면 네. 디디 신발? 어 아니 왜 이거 갑자기 꺼내달라고 한 거야? 아니 한번 딱 보고 한번 더 보고 보자. 네 알겠습니다. 양쪽 한 번 더 신어보고. 아니 이거 가디건 때문에 어깨 넓어 보이는 거 아니야? 어깨 안 넓어 보이는데. 가디건은 사이즈 작은 걸로 볼게요. 아 여기 지금 이 사이즈 이거 좀 보여줄래? 어? 이거 왜? 어? 얘는 왜 나이키고에 아니 다른 거예요? 네 맞아요. 디자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 한쪽 이렇게 다른 네, 게요? 맞습니다. 네 올바이트. 좀 아이씨 디올 주세요. 아 디올로 네, 계산할게. 아니야 보게 한번 보고. 아 내가 사고 있는 거니까 봐봐요. 네, 오빠가 사고 싶은 거 사. 아 이거 왜 혓바닥이 왜 이러지? 이게 끈을 이제 쭉 하시면은 아. 네네 그렇게 되시고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탈부착도 가능해서 디올이다?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지. 그래? 아 씨발 존나 비싸긴 한데. 나도 근데 이렇게 바지를 사면 맨날 있잖아. 바지가 이렇게 자꾸 올라갈까? 살이 쪄서 그래. 그 꾸역꾸역 그 네가 쑤셔 넣어서 그래. 너 내가 난 선물 받기 싫냐? 아니 너 막 그 뭐 랩핑 같은 거 두른 다음에 막 이게 바지 입고 그러지. 이게 아니라 나한테 선물 받기 싫냐고. 아니 그게 선물 사주는 사람한테 이제 너무한 거 아니냐? 맞아. 이거 내가 이런 것도 고쳐야 돼. 고맙다. 잘 신을게. 디올. 260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마이크 보고. 네, 집으로 집 주소는 저기 이쪽에다 네, 적어주시면. 제가 저는 모르겠고 저를 계산하고 오빠가 적어줄 거예요. 네모 발을 내가 이거 한번. 그 이쪽에다가 적어주시면. 이거 한번 사이즈 260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거보다 한 사이즈 작은 걸로. 아 이거 이게 270이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만져봐주시면 안 돼요? 네. 뭐 어느 정도? 360개월 하면 돼요. 6번? 제 생각엔 41사이즈 하시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65요? 이제 60. 60? 그러니까 60, 예. 네, 이거 해주세요. 400개월 할 거예요. 400개월 할 거예요. 얘랑 똑같이. 60, 아니야, 60이 나을 것 같아. 70은 길어. 빛나이는 보시면 단추가 3개짜리가 2개짜리가 있는데 2개짜리 보시게요. 2개짜리 제품들은 4번 뜯는 거 같아요. 어, 2개짜리 집에 저번에 준 향수 있잖아. 어, 나 안 뿌리, 써? 뿌리고 왔잖아. 뿌리고 온 거야? 오 진짜네. 그래, 뿌리고 왔다니까. 쓰긴 쓰네. 그때 그렇게 싫어하더니. 아니 향수 쪼가리 중이니까 내가 짜증났지. 아니 파비에 비해 어? 인성 쓰레기야? 아니 향수 쪼가리라고? 일로 와봐. 언제부터 쓰니까? 아 파비에 비해. 어. 파비에 비해 향수. 아니 너가 파비 줬어? 아 그럼 네가 선물 왜 좀? 아 잠깐 싸워. 네, 고객님 죄송한데 코스는 따로. 네, 아 여기 네. 비동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아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아, 모르실 수 있으니까 겹쳐서 말씀해 주지 말아주세요. 네. 번호가. 네. 65세 이거 안 맞는 것 같기도 해, 그지? 솔직히 이게 진짜 훨씬. 아니 나는 동서희가. 동석씨가 다 코디해 준 거야 지금? 응 전부 다. 나는 내가 코 나 옷 나 옷. 패션. 동석 씨도 그렇게 잘 입는 게 아닌데 동석 씨가 오빠를 코디한다는 게 난 좀 이해가. 나보다 나. 나를 잘 모르겠다. 불가의 관계. 근데 이렇게 봐도 이쁘네 이게 제일. 예쁘죠 여러분 이거 사줬어요. 너 진짜 까먹지 마라 진짜. 아니 뭘 까먹어 자꾸. 나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언니 이후로 100만원짜리 이상 선물해준 BJ 그만 생생 내 알았으니까. 쓰레기 아니야? 나 또 내가 네 생일 때 뭐 해주겠지. 가자. 어? 가자. 아, 너무 나 이렇게 비쌀 거 살 거는 예상 못했어. 진짜? 어. 아니 나 기억만 해줘. 뭘 기억해? 나 기억해줘. 이거 내가 사준 거. 뭐 죽으러 가? 생일날 도착하실 거예요.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와, 나 아, 사람은 안 다쳤다. 꽝 박았네. 사고 당했어요. 여기가 사고 엄청 많이 났어. 여기요? 여기가요? 이렇게 바로 타고. 네, 한 그러니까 이게 차 번호는 보여주면 안 되고. 아 괜히 이렇게 살짝 어 이렇게 박았어요. 그냥 차 번호 안 보이니까. 예.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다가 놀랬겠다. 동석이가 놀 동석이도 놀랬겠네. 진짜. 차 번호 안 나왔죠? 예. 네. 어머 어떡해? 와 진짜 놀.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벌써야 돼. 야, 너 존나 놀랬겠다. 와, 씨, 나 나갈 땐 근데 시동 딱 걸었는데 바. 와, 씨. 강아지도 다 있고. 근데 이 차가 잘못했어. 어, 갑자기 푹 튀어나왔지. 네. 근데 이게 아 우리 아 여기는 주차 전용 맞아? 네. 어. 상관 우리랑 상관. 어떻게? 너무 빨리 근데, 튀어나온 거지. 아 여기가 너무 밟았어. 그러니까. 왜 오시는 거야? 놀래가지고 놀랄만해.
우리가 여기서 안에서 들렸잖아. 꽝 하는 거. 엄청 놀라신다. 남의 아픔을 이렇게 찍어내면 안 돼. 아까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아니야. 기다렸다가. 그래. 어. 안에 좀 있자. 안에 있어. 아니면 여기 근처 커피숍 한번 알아볼까? 응? 아마 이거 좀 걸릴 거예요. 우리가 못 빼 차를? 아 맞네. 어, 저는 그럼 혹시 택시 불러서. 아니 받아도 너 이렇게 될까요? 후진했다가 이렇게 뺄 수 있어. 나는 택시 불러서 가도 괜찮았거든요. 아 맞네. 어? 어? 택시 불러서? 어. 어 가. 그럼 나 택시 타는 거만 봐줘. 어 그래 가자. 신발은? 신발? 화요일 화요일. 화요일? 어 화요일. 오. 어 추워. 어, 왜 이렇게 춥냐? 그러게요. 너무 추워요. 어. 이번엔 잘하는 운동 같은 거 없어? 잘하는 운동 많지. 뭐? 나 운동 존나 많지. 볼링 잘하더라. 아 다 잘하지 운동. 어, 근데 택시 안 잡힐 것 같은데 가던데? 어? 매장 안에서 택시를 잡을까? 형아 왜 이렇게 급하게 가? 그래 그 매장 안에 택시 잡을까? 그래. 못 잡을 것 같아, 혹시. 어? 아니, 왜 이렇게 급하게가 들어준다니까? 30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왜? 맞아. 이건. 우리. 그럼 뭐 이러자. 그럼 이렇게 하자. 택시를 불러서 같이 가자. 그래, 쟤는 냅두고. 어. 사람 안 다쳤으니까 일단 다행이야. 보험 처리 하시겠지. 그래. 저 후진으로 못 빼나 차 근데? 이제 아직 보험사가 오기 전까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저기 왜 상황이? 아니 오빠 차 말하는 거야. 성민이 말하는 거야. 뺄 수 있는데 약간 좀 불 애매하지. 바퀴가 걸린 데잖아. 와 너무 세게 박았다 진짜. 여기서 부르자. 어? 어 나도 타야지. 사진 찍고 차 빼야 되는데 이거 알아서 할 문제라서 이런 이거 이런 거 정리되려면 경찰이 와야 돼. 경찰분이 오셔서 자 빨리 사진 찍고 빼세요 이렇게 해야지 교통 정리가 되지. 와 사람이 안 다쳐 다행이네. 빨리 빼 도로 마비됐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인데 차 난반 안 보여주고 그러니까 도로에서 이렇게 나오다가 붕 오거든 오빠? 응. 근데 절로 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여기 못 지나갈 것 같지 않아? 응. 어떻게 할래 오빠는? 나 택시 같이 탈래 아니면 여기다 기다렸다 갈래? 어떻게 할래? 근데 신기한 게 오빠랑 있으면 뭔가 일이 항상 생긴다. 그치. 아니 진짜 신기하지 않아? 어 뺀다 빼시네. 나가자 나가자. 근데 너무 여기 진짜 좁은 도로라서 강남 다 바쁜데 바쁘신데 다들 빵빵 거릴만해. 도로 이게 골목에서 하필 사고 나가지고 차 뺐다. 타 아, 너 택시 불렀다며. 야, 저거 바퀴 안 굴러가냐, 저거? 펜다 나갔는데? 차가? 아, 뭐 찍고 있는 줄 알겠다. 무시하자, 아, 무시하자. 이거 너무 이게 막.
어떻게 가냐? 저 현대 나갔는데 못 가네. 밖에 걸려서. 어떡해? 되게 크게 적어놨다. 저희 집 주소 알려드릴게요. 되게 취소해야 돼. 취소했어. 아, 취소했어? 멀어? 아니. 멀면 얘 그냥 나 내려줘 먼저. 아, 뭔 소리야? 아, 원래 개소리 좀 그만해 진짜. 원래 이동 방송이 제일 힘들어. 장난 아니야 진짜. 어, 그럼. 어? 나 데려다 줘야지. 아, 맞네. 지금 끄고 하다 인사하고 끄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 맞아. 걔 짜증나 진짜. 왜? 집 먼저 내린다고 데려다 줘야지. 어, 맞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일단 그러면은 저희 인사, 오빠 인사 방송 할 거야? 어? 아니 지금 좀 뭐 얘기하다가. 아. 날 듣고 아 여기 다 내린다. 한 달 만났죠 근데. 뭐가? 집에서 키냐? 어? 너 켜? 아니 나 쉬야. 너는 휴방이야. 난 무조건 이제 오빠랑 합방한 날 휴방이야. 풍막순. 아 내일 두통이 있긴 한데. 풍막순. 스케줄 어떻게 될까 봐야 되겠다. 막설이. 근데 왜 스케줄 본다더니 왜 방송을 미안해 스케줄이 아니라 방송 누구누구 방송하는지 보고 있는 게 스케줄 보는 거예요? 아, 불화를 봐봐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여러분 오늘 저녁방송 하기 싫어요. 아 너무 근데 너무 창렬이야 이거는. 나도 지금 고민 중이야. 아니 집에 와서 켜야 되겠다. 보라는 솔직히 보라는 했어. 보라는 한 건데 이게 그 다음에 보라를 할 생각하면은 이골라고 이골이고 해야지. 근데 오늘 진짜 근데 컨텐츠는 다 많이 하긴 했잖아. 밥도 먹고 저기 편집샷 가지고 했는데. 그치. 많이 했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아싸리 그냥 이거를 이어가가지고 오발 방송으로 계속 이렇게 좀 소통하고 내일 뭐 할지를 한 다음에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 나는. 왜냐면 집에서 또 어버버 되다가 또 시청자들한테 막 아! 씨팔 진짜 역정 그만해 씨 새끼야. 어? 쳤는데 당해야지. 내가 무슨 뭐 난 욕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옆에서 씨발 방송인가 욕 안 하는 거야 옆에 있으니까 뭐? 장난 아니죠? 아 씨발 진짜 적당히 해야지 진짜. 야, 어? 야 디올 얘 집 안 보내라. 아, 고마워요 저희 집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아빠 주게. 어? 적당히 해야지 진짜 무슨 어? 아 씨발 시끄 무슨 내가 욕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진짜. 아니, 입만 열면 걸레가지고 이 걸레예요. 욕을 계속해요. 욕이 나오게 해 안 해? 너가 어? 내가 뭐 했는데? 뭐 했는데? 나 이제 잘 고민했다. 내가 환불 때리고 너 계좌로 갈 수도 있어 진짜. 아 그 너무 오히려 좋아. 아 좋아 고마워. 아 환불 해줘 그럼 오히려 좋아요. 그런 거 내가 통할 것 같아요? 협박 안 통해요 진짜. 너 내 에르메스 한 살 때 이렇게 벅찼니? 어 벅찼어. 내 리딸 한다 내가. 아, 너, 나 진짜 벅찼어 진짜로. 너 감당이 개 힘들었어 진짜. 너 에르메스 나한테 사줬을 때 진짜 거의 에르 갑질 진짜 여러분. 에르메스 하나 사주고 진짜 갑질이나 갑질 다 했어요 저한테. 너 내가 리딸 한다 진짜로. 그게 무슨 말이야? 리딸 해야 돼. 리딸이 뭐야? 리플레이 한다고. 에르가 진짜 심했어요 진짜. 사귈 수 없어 이 사람이랑 나랑 성격이 너무 둘 다 불이야. 어 불이지? 그래 불이야. 결혼 안 돼. 오늘 저녁에 그래서 그냥 개인 방송 하지 말고 쉬어. 머리도 아픈데 타이레놀 하나 먹고 쉬고 스타나 하고. 어차피 방송 안 하면 스타 할 텐데 스타 하고 내일 그냥 뭐 지금 욕 먹고 그냥 뭐 죄송합니다 하고 콜 다시 한번 주세요. 이
이 와중에도 눈 가리는 척하면서 매니저 채팅창으로 자기 민심하긴 하네. 이거 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음표 나오나 킥킥킥 나오나 이러면서, 아 이거 방송 켜야 되나 안 켜야 되나 약간 좀 동태 살피는 BJ 남순 씨. 아니야. 역시 2021년 아프리카 TV 대상 BJ 남순, 남순 대상 축하드립니다. 어지럽다 어지러워. 뭐 즐거웠어? 어? 즐거웠어? 나랑 오랜만에 밖에서 야외방에서 좋았어? 어. 개 좋아 보이네. 행복해 보인다. DJ 남순 화이팅! 야, 난 뭐 너한테 뭐 큰 실수했나 보다 진짜. 야 씨, 내가 대세김질. 화이팅! 나 대세김질 한번 해볼게. 와. 화이팅! 아 근데 나는 있잖아, 너무 나한테 많이 삐지니까 이제는, 와 이게 진짜 일부러 연기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거 있죠, 얼마나 똑똑한 새끼인 줄 알아 이 새끼가? 왜냐면 지가 일부러 프레임이랑 프레임이 삐지고 새끼가 화난 척을 가만히 있는데 와, 나. 내가 와서 좀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러면 아니 안 미안해도 괜찮아, 근데 내일 뭐해? 나올 수 있어? 가스라이팅 진짜 레전드인 사람이야. 와 근데 진짜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스라이팅 제일 원 최고봉이야 진짜로. 진짜 가스라이팅 1티어. 그러니까 오빠 가끔 솔직히 나는 연기로 빡친 척할 때 있지. 너 씨발 새끼야. 진짜 이용하려고 진짜로. 너 나한테 돈 150 매기고 너 씨발 할 말 다 할 말 하려고 그러지 지금. 근데 난 미안한데 아니라. 선물 안 줄 때도 내가 할 말 다 했어. 미안하지만 나는 오빠가 나 오빠한테 돈 쓰기 전에도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 그건 맞지. 잉, 귀여왕. 귀여왕. 빨리 집 가서 쉬어야겠다. 어. 아, 여기서 좀 멈춰야 돼. 왜냐, 여기서 한 방 더 날리잖아요? 저 진짜 입으로 죽을 수 있어요 진짜. 계속 욕해가지고 잠시 한통 쉬어야 돼요 집 도착할 때까지. 저는 사실은 남순이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파비까지 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2% 정도 해요. 왜냐, 저랑 이 신입 시절 좀 함께 보냈고 저 신입 때 오빠가 많이 도와줬고 탐방도 많이 해줬고 날 알아봐줬고 그리고 정말 저한테 좋은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가을아, 나 2,000명에 그때 진짜 개 센 척 하더라 나한테. 나 합방할 여자만 2,000명 넘어. 어? 너 잘해. 너 방송 잘해.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날 알아봐준 우리 남순이 오빠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세워주세요. 여기서 네, 저 갈게요. 방송 열심히 하고 문 좀 열어주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들어가라. 같이 축하하고. 고마워 오빠. 축하. 축하하는데 내가 돈 썼네. 안녕. 야, 받아서 그대로 환불시켜서 집으로 보내라. 저기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저거 10% 내 환불시켜. 저거 먹다 저거 받다 채야겠다 씨발. 아 머리가 어지러워지라듯이. 출발할게. 어? 얼마 안 걸려? 한 15분. 아, 나 가을이랑 티키타카 하려고 했는데 내 채팅창 때문에 못했어 진짜. 아, 나 일심동체 돼가지고 죽여 펠라는데 몰아가는데 와 씨발 티키타카 안 되더라. 아 진짜 이건 팩트야 진짜.
앞에 찍고 있으거든, 담배를 피게.